온갖 음행에 시달렸어.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허풍입니다, 허풍. 누가 나에게 도움을 던질 수 있습니까요? 마고 마카를 모른다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페루를 대표하는 슈퍼푸드 마카, 이제 국내에서도 100%로 드실 수 있습니다. 딴지마켓에서 파는 마고 마카, 남녀노소 모두에게 줬어. 두 바보의 재무 설계는 다릅니다. 두 바보는 당신의 꿈과 목표에 집중합니다. 그럼 전 종편을 사고 싶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두 바보의 재무 설계를 검색하세요. 네가 부장이면 땅이야? 뭐? 저 인간 저거 아유. 고려생활건강 술술 풀리고, 음주전 한포가 당신을 지켜드립니다. 특허받은 천연 유래성분 숙취해소제 술술 풀리고를 은하계 최저가로 딴지마켓에서 만나보세요. 자, 각하 배웅방송 다스베이다 제3회 시작하겠습니다. 각하가 다실 때까지만 하는 단기 방송 다스베이다, 다스를 보이게 하다. 네. 이제 다 들고 가는 주진우.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기자입니다. 네. 헬스칸 김용민. 안녕하세요. 김용민 전도사입니다. 네. 다스베이다는 이제 파티하고 실험을 한다고 했는데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실험을 시작할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팟캐스트라는 걸 세상에 알렸잖아요. 이런 게 있다고. 네. 이제는 팟캐스트 미디어를 새로 정의하게 될 거다. 지금까지는 TV의 화면을 줄여서 휴대폰으로 보는 것밖에 차이가 없잖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보는 거잖아. 앞으로는 어떻게 서로 실시간으로 주고받는지, 예, 그런 실험을 하나씩 해나갈 생각이고, 먼저 이제 우리 각하 속마음 연설을 들어봐야죠. 아, 이번 주 빵 터져요. 네. 예. 저 여기서 같이 들으려고 아껴놨어요 지금. 전 미리 들었는데 빵 터져. 점점 하드코어야. 들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중원이 명망이가 저는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원치원 집사람이 제 집으로 들어와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의 남편 상현이가 저가 억지를 썼습니다. 제가 저가 살펴본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원치원 집사람이 저에게 오히려 저가 두통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비리받았습니다. 18개월 됐습니다. 제가 그 사정을 돌보며 이 형상 화장에서 제가 국민연 농업치욕 명마기가 또 한 건 달성했습니다. 농협을 먹었는데 맛이 맞습니다. 그동안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업무에 치중해서 제 기대에 못 미쳤던 것이 사실입니다. 농협은 저를 위한 조용스럽게 태어났습니다. 농협을 먹으면서 우리 집안 주가 다 부자가 됐습니다. 농협, 농협은 되는 것입니다. 너희 이름이 뭐지? 농협을 진짜의 김영광이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제 요 개 씹새끼 같은 경우에 네. 20세기에서 이제 졸라는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고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예. 그 농협 관련한 그 연설이 64차 대통령 인터넷 라디오 연설에 나왔는데 농협을 농민과 무관한 조직에서 농민에게 밀착된 조직으로 바꾸겠다. 졸라 맛있습니다. 어디서 딴 거야? 졸라 맛있습니다. 아, 이게 이제 명절 때 뭐 먹는 게 맛있습니다. 뭐 이렇게 했던 거 엮었죠. 뭐 예. 요게 저 마디마디마다 여러분의 개, 십, 새끼, 명박이가. 명박이가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그 이명박 어머니가 홀로 방에서 이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명박 씨가 이제 가출하려고 했었어요. 하도 가난해가지고. 그때 어머니가 방에서 우리 명박이가 정직하게 살게 해달라 해서 그 명박이를 작대가지고. 예. 그 라디오 인터넷 그 사이트를 모아놨는데 이분이 애드립을 절대 안 칩니다. 대본에 있는 그대로를 하기 때문에 사실 좀 쉬워요. 그래서 검색어만 입력하면은 예를 들면 졸라간 3개 나와요.
박근혜하고 이명박하고 배틀 욕 배틀 서로 이런 거. 야, 둘이 동시에 등장시켜봐. 둘이 아니, 동시에. 아니, 제가 그럼 다음 주에 둘의 그 사랑의 대화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천박해 씨발. 자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김관진과 임관준의 석방이 가진 의미 이게 이제 구체제의 카운터택이다 반격이다 얘기했잖아요 반동. 근데 이제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조중동이 움직이고 BBK 법무법인인 발언의 변호사들이 움직이고 형사수석 판사가 움직이고 이거는 조선일보의 편집장이나 아니면은 뭐 변호사들이나 판사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런 움직임은. 이거는 이제 구체제 코어가 움직이는 거다. 오늘 이어지고 있는 흐름 몇 가지를 짚어보려고 하는데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영장 기각. 최윤수가 누구냐? 우병우 친구인데요. 친구. 대학교 때 동기예요. 그래서 대학교 다닐 때 윤수야, 병우야 이렇게 했는데 그 우병우가 일찍 그 사시에 패스하고 승진가도를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최윤수가 조금 늦게 사셔야 됐거든요. 근데 친구인데 존댓말 썼습니다. 과장님, 부장님 그렇게 하고 우병우는 반말하고 하대했죠. 아 진짜? 네, 가방 모치 같은 그 가방 들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 검찰 내에서도 되게 비굴하고 야 저 친구끼리 아무리 그렇다고 저러냐 이렇게 그런 얘기가 많았는데 특별한 경우였어요. 거의 비서 같은 그런 사람인데 아. 이 사람을 우병우가 국정원 가장 중요한 국내 담당 차장에 박았죠. 국정원 컨트롤 하려고 박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반을 잡으면 그다음에 이제 우병우가 가는 겁니다. 네. 무조건. 지난주에 최윤수의 구속이 영장이 발부되고 그러면 이번 주에 우병우가 구속되는 주였어요. 그런데 최윤수의 영장 기각으로 브레이크가 조금 걸렸죠. 이 민간인 사찰, 특별히 저기 전 교육감들, 진보 교육감들 사찰한 게 있고요. 그리고 국정원 내용을 그 국정원을 이용해서 개인적인 사찰을 해서 직접 보고받은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 죄는 쌓이고 모이고 있어요. 이 최윤수하고 우병우는 발악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구속됩니다. 우병우는 반드시 구속된다? 네, 구속됩니다. 최윤수도 나중에 구속됩니까? 최윤수도 구속되고요. 그런데 코어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여기서 다 무너졌는데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발악한다. 그래서 최윤수도 그 교도소 앞에서 끌어냈다고 저렇게 봅니다. 아니 근데 저 전에 김관진은 뭐 MB가 뭐 좀 영향을 끼쳐서 이렇게 풀어줬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병우 최윤수는 도대체 아니, 누구의 마지막 라인이 무너지는 거죠 다. 네. 아 우병우도 둘의 이해관계 이명박 박근혜가 이해관계 일치하는 대목들이 있어요. 네. 실제. 지금 대법원에 법원에 있는 형사 담당 판사 영장 판사에 대한 그 라인업은 우병우가 구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쪽에서 재판에 대해서는 신경을 쓸 수 있는 여력이 힘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주목해봐야 될 사람이 이 양반인데 이 양반이 이제 서울시장 시절부터 최측근이에요. 서울시장 MB하고는 굉장히 오래된 인연이고 외교 안보 분야에서 네, 외교랄 것도 없고 씨발 안보는 다 김태호가 애교, 했다. 애교 네? 애교 애교 분야에서 애교 안보 한일 군사협정 몰래 했다가 잘렸었고 네. 미국 쇠고기 수입도 이 양반 작품이에요. 그리고 또 이 양반 하면 또 그 일을 우리가 빼놓을 수 없잖아요. 베이징 가서 북한 관리에게 뇌물을 주고 남북 정상회담 하자 이랬던. 네. 남북 문제, 외교 문제에 대해서는 이분이 그 최고 컨트롤타워라고 보여주면 됩니다. 이분이 대외전략비서관이라고 계속 소개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 비서관급이 비서관 수석이 이분한테 좀 그 맞지 않는다고 해서 대외 전략 기획관이라는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기획관이라는 사람이 이 직함이 붙은 사람들이 이명박 때 실세였는데 이 사람은 외교 안보의 실세 중에 실세였습니다. 이명박은 자기 그 안위를 국가 안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이버 사령부 국정원 댓글 공작 그때 실무 총괄했던 사람이 이 사람. 이 사람이 입을 열면 각하 바로 구속됩니다. 아, 직보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네. 청와대에서 김관진을 컨트롤하고 심리전단 그리고 사이버사 다 이분한테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양반이 구속이 되면은 MB 턱밑까지 다 구속. 그렇죠. 되는 그래서 입을 열면 네. 내가 보기엔 이 사람은 자살 안 한다는 선언을 해야 돼요. 지금.
자살 안 하는 대로 선언을 하거나 아니면 방... 빨리 열어야 돼 입을 오히려 다 얘기해버려 검찰에 가가지고 이 방송에 빨리 출연해 주셨으면 네. 빨리 얘기해야 된다 괜히 아... 충성한다고 버티다가 제가 보기에는 이 사람도 갈 수도 있다 네. 김관진이 그 MB한테 그 저기 댓글 그걸 보고를 했다라고 했을 때 MB가 바로 김태희하고 통화했다고 네. 두 사람을 잡으면 부담 각하예요 네 여기까지 바로. 가면 바로 이명박이 나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어. 거의 다 왔습니다. 나머지 이 양반 구속영장도 기각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지. 네. 하지만 예. 원세훈이 남아 있고 그리고 롯데월드 또 우리의 다스. 예. 다스가 나왔어요. 다스는 우리가 잡아. 그러니까. 다스. 어, 그러니까 이 김태호를 그쪽에서 빼내고 수사를 막고 하더라도 저희가 또 나름대로 준비가 있으니까 여기서 네. 다 해결한다. 네. 그리고. 우리가 준비해 놨으니까 걱정 마시고 편안하게 보십시오. 이게 장시호가 오늘 검찰이 1년 6개월 구형했거든요. 네. 그러면 보통 거기서 깎아요. 6개월이나 정도 뭐 절반까지도. 근데 판사가 이걸 2년 6개월 올려쳤어요. 김종은 문화체육부의 차관이었잖아요. 공무원이었고 직접 부정에 개입했어요. 근데 그러면... 거기는 6개월 깎아줬어. 네. 공무원은 훨씬 가중처벌됩니다. 왜 그러냐면 국가를 위해서 국민들한테 녹을 받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장시호는 2년 반, 김종은 3년이에요. 물론 장시호는 경제적인 나쁜 그 죄들이 그 증명됐어요.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굉장히 메시지는 이런 거라고 봅니다. 저는 뭐냐면 각종 수사들을 눈앞에 두고 적폐 수사들이 이제 종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증인들이 남아 있어요. 피의자들이 근데 협조해봐야 저렇게 된다. 그걸 사법부가 의도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흐름은 그래요. 그 메시지는. 그러니까 이 판결만 보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형사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있는가 최근에 특검이 열심히 협조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뭐 물론 장시호도 개인 계산이 있었겠지만 열심히 협조했는데 법정 구속돼서 구형량보다 1년 더 많이. 수사 검찰에서도 굉장히 쇼크를 먹어가지고요. 검찰 협조하지 말라는 메시지예요. 이게. 라고 저는 해석한다. 그리고 이제 그 흐름 속에 이제 문무일 총장이 적폐 관련 수사를 올해 안에 마무리 짓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이 흐름에 밀린 거라고 봐요. 이 양반이 그렇다고 코어에 있다기보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압력을 받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 연말에 올해 안에 마무리하라 이런 얘기를 검찰 수뇌부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거는 청와대나 수사팀 수사 상황을 다 보고받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큰 가닥을 잡아주고 나와야 그렇지. 되는 얘기인데 청와대도 아무 말도 안 했고 윤석열 지검장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혼자 이런 얘기 혼자서 얘기했어요. 혼자서. 그런데 이런 제가 왜 코어한테 밀렸다. 예, 네. 저기 오래 끌면 안 된다. 수사 피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조선일보하고 이명박밖에 없어요. 수사 검사들도 피로해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가 피로도를 얘기해. 피로하면 내가 얘기하잖아. 싸우라 끊어주라고.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 타이밍에 사실은 그 일선의 검사들은 굉장히 이게 뭐랄까요? 맥이 빠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서울지검장하고 꿈쩍쩍 잘하고 있는데 어쨌든 조직의 장이 이제 그만해라 이런 네. 얘기를 메시지를 낸 거란 말이에요. 어디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이럴 때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일선 검사들한테 꽃다발 나버려주는 거야 이때. 화한 맛을 좀 볼래? 예전에 특검할 때 검사 출신들이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꽃다발을 받고 예. 그래서 힘 엄청 났다고 했거든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일반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건 서울지검 소속의 서울중앙지검 소속의 검사들이 자기들이 언제 화환 받아봤겠어. 응? 화환 같은 거는 김영란법도 있고 그리고 돈 들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이 꽃으로 만들어가지고 보내고, 꽃다발 보내고 그냥 게시판에 우리는 안 지친다. 예. 절대. 아니 적폐 세력이 지치지 수사 받다가 지치지 우리가 왜 지쳐 그렇잖아요 외과 수술 의사가 들어가서 수술을 완벽하게 잘해야지 수술을 빨리 해야 된다 2시간 반 만에 12월 31일까지 끝내라 이건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네. 문무일 총장을 욕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것대로 욕은 우리가 하고 하고 제가 보기엔 일선 검사들에게 전화를 해준다든가 갑자기 전화해가지고
피곤하니? 한마디 더 하고 바카스 보내줄까? 이런 거 있잖아. 한마디 더 하고 싶은데 국정원의 대선 개입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의 부적절한 그 대선 개입 김용판 수사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더러웠던 범죄 정치검사, 정치검찰에 대한 적폐청산, 제도 개선 전혀 되지 않았어요.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걸 끝내야지 이제 검찰 내부도 털죠. 그렇죠. 네. 검찰 내부도 해야죠. 수사 상황을 이렇게 조금 지켜보고 이렇게 보면 올해 12월까지는 연말까지는 각종 잡놈들 국정원, 검찰 뭐 주변에서 부역했던 각종 잡놈들이 그 잡놈이 아니라 아랫사람들 네, 네. 잡놈들이 정리되고 그다음에 1월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각하 이명박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근데 이 수사를 막기 위해서 그쪽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 수사를 막기 위한 변수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총수랑 저랑은 계속 MB 크리스마스 빨리빨리 땡겨서 하자. 아 이런 흐름이 있구나. 네.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이제 소위 여기서 끝내려고 하는구나. MB까지 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런 흐름이 사법부 내에도 있구나. 검찰 내에도 밀리는 부분이 있구나. 할 때 제가 보기엔 가장 맥이 빠진 사람은 실제 실무를 하는 일선 검사예요. 네. 그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박카스를 보내준다든가 박카스 몇 병 줄까? 라든가 비타 500이 좋아? 박카스가 좋아? 이런 거 물어본다든가 비타 500이 카페인이 없습니다. 댓글 국정원과 검찰에서 그리고 군은 더러운 댓글을 달았지만 우리는 응원 댓글로 우리 수사관들한테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일선 검사를 응원할 필요가 이때 거꾸로 있다. 그리고 또 주목해봐야 할 사람이 지금 아무도 지금 기억을 떠올리지 못하고 있는데 린다 김이에요. 린다 김 갑자기 최순실 게이트 초입에 필리폰 투약으로 갑자기 구속이 됐어요. 갑자기 작년 12월이었죠. 네, 사실 그 마약 전과는 초범은 거의 그 훈방이고 구속까지 되지는 않습니다. 훈방까지는 아니어도 실형 1년을 때렸지. 근데. 실형을 받진 않는데 이분은 실형을 받았어요. 방산폭탄이거든요. 이 방산폭탄은 각하하고도 또 연결이 돼요. 사실은 김관진하고도 연결이 되고 린다 김은 록히드 마틴이과 관계한 가장 중요한 로비스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때 초반에는 정윤회하고 콤비를 이뤘던 것으로 추정이 네. 되고 둘이서 노래방 가서 노래 열심히 부르고 다녔습니다. 청담동에서 이 무기 관련은 박근혜 이명박 연결고리 가운데 한가운데 있는 김관진을 부르셔서 주목해야 될 분입니다. 이분도 예. 이분이 입을 열면 폭탄이에요. 또 지난달에 이제 감옥에서 나오셔서 눈이 안 좋아가지고 보세요 지금 눈이 좀 안 좋으세요. 그래서 뭘 봐 이 자식아. 네? 아니 고속도로 당시 그림인데 이건 네, 눈 수술하고 지금 좀 쉬고 있는데 조만간에 나와주세요 누님. 무기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이 보수 매체들이 보수들이 항상 남북 긴장을 어떻게든 끌어올리려고 하잖아요. 항상 예. 항상 이게 이제 물론 문재인 연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응 미사일을 쏘거든요. 예? 이런 거 막 쏜단 말이야. 계속 쏴. 뭐 현무 이런 거. 근데 이런 거 다 어디서 개발할 것 같아요? 다 대기업이 합니다. 방산. 이런 거 하나 쏘면 20억쯤 해요. 한 발당 대략. 쏘면 쏠수록 재벌들이 돈을 벌어요. 이 구체제가 기본적으로 남북 긴장을 이렇게 강화시키려고 하는 거는 이게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돈이 되기 때문이다. 인형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걔네들은 지금도 남북 긴장이 고조되면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원해 그거를 기본적으로 이념으로 포장했지만 돈 장사야 얘네들한테는 이 땅의 보수 세력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네. 얘네들이 코어 그룹을 이루는 거거든요. 네. 결국은 네. 네. 그 미사일을 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때마다 실제 돈을 벌어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계속해서 이것도 염두에 두시고 자 그리고 이제 전공 얘기 나옵니다. 우리 이제 원세훈 국정원 자금을 미국에 지금 기사 나오기 시작한 거. 이거 주진우가 사실 몇 년 전부터 떠들던 거거든. 몇 년 전부터. 이명박 추격기. 네. 164페이지에 다 적어놨습니다. 근데 매일경제 단독 보도로 나왔는데? 네. 이 책 쓰기 재작년부터 쓴 거 아니야. 그때부터 네. 다 나온 거야 다. 네. 그리고 뭐 부인 얘기도 나오죠. 네. 이명박 추격기 170페이지쯤에 또 나옵니다. 요거 전공위원회 주진우가 근데 예전부터 이미 따놓은 녹취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오늘 녹취 그중에 일부를 좀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인이 직접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통화하신 거예요? 네, 부인과 통화한 예전에 따놓은 거 예전에. 원세훈 씨의 부인은
국정원에서 너무 자기 맘대로 멋대로 하고 다녀서 국정원 부원장이라고 이렇게 불렸어요. 아, 근데 사실 국정원의 힐러리. 네, 그런데 힐러리까지는 아니고 부원장이라는 게 굉장히 기분이 나빴나 봐요. 원장을 하고 불렸어야 되는데. 자, 일단 듣고 하시죠. 네, 내용을 좀 들어보시고. 원장님 사모님이시죠? 네. 저는 저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예. 네네, 고생 많으셨죠? 원장님하고는 제가 몇 번 뵙고 그랬습니다. 너 지금 건강하시고요? 아유, 그냥 건강 안 좋으십니다. 그래요? 화병 때문에 그러시구나. 예? 도곡동에서 국가안보전략연구소에서는 얼마나 사셨어요? 아, 근데 그거는 그 네. 왜 저기 더 살았는가 하는 거에 대해 썼다는데 거기. 저는 받은 거는 잘 몰라요. 네. 근데 그 공간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네네. 그게 너무 오래인데 그렇게 돼서 도저히 도저히 어쩔 수 없는데 살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게. 네. 그래서 이제 집을 조금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 나가려고 보니까 전세비가 너무 비쌉니다. 네. 그쪽으로 가면은 그 전세금을 안 내도 되잖아요. 네, 국정원. 그래서 아마 거기를 선택해서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가 나중에 하면은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그런 쓰임새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가게 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기 사모님 별명이 부원장이었던 건 아세요? 아닙니다. 저는 전혀 모릅니다. 그걸. 아, 그래요? 제가 뭐를 할 수 있어서 부원장입니까? 네, 아니 그 별명이 그랬다는 거죠. 당원들이요 사모님한테 혼났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저 방어원. 아, 방어원들이 혼났다는 거요? 네. 저기 저도 옛날에 선생님을 했습니다. 네, 그러셨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이렇게 저는 사사로운 감정으로 네. 애들을 야단치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무슨 기운이 그렇게 많아서 야단치겠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요거는 요렇게 해야 되고 저거는 저렇게 해야 되고 제가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거지 제가 야단 쳤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야단도 네. 칠 수 있으면 네. 쳐야죠. 원세호 씨 부인은 경북여고와 이화여대를 나왔습니다. 겹칩니다. 김윤옥, 이명박 그 사모하고 겹칩니다. 원세호는 공무원이었어요. 행시를 나와서 공무원이었는데 이 사람은 상하수도 국장 이렇게 정통 공무원이었는데 서울시에서 둘이 이명박과 원세훈이 묶여진 게 부인 때문이라고 그렇게 늘 한다. 네,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원래 국정원장은 국정원 관사에서 살아야 돼요. 국정원 내에 있는 중요한 정보기관장이고 이거는 이거는 그 국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경호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살기 싫어서 사모님이 살기 싫어서 도곡동에 있는 국정원 산하단체의 꼭대기층을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는 주거용이 안 되거든요. 주거용이 안 된다고 반대했어요. 내부에서. 그렇더니 그냥 법을 어기면서 그냥 바꿔. 그러면서 특수활동비로 10억으로 이걸 고쳤죠. 10억이나 들어가요? 아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테리어 비용으로 네. 10억을 썼다는 거. 자기 좋아하는 세탁기 넣어라. 좋아하는 냉장고 넣어라. 냉장고에 뭘 넣어라. 그것까지 하나하나 지시해서 이렇게 고쳤습니다. 아까 방호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방호원들 국정원 가면 자기 경호원들 방호원들만 보면 사모님이 계속해서 다그치고 화내고 막 그렇게 해서 못하겠다고 그만두는 사람도 있었고 자살한 사람도 있어요. 결국엔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너무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니까 이분이 자기가 10명을 뽑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10명을 방호원을 뽑는데 다른 거 안 보고 키하고 얼굴만 보더라고요. 그래서 10명을 잘생기고 키 큰 청년들을 뽑아서 아 남자들? 남자를 뽑아서 뭐 했냐면요. 동창회에 나가서 병풍으로 세워놨어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와. 자, 다음. 자, 그리고 이제 그 돈을 빼가지고 200만 불을 미국에 보냈다는 거 아니야.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를 1억씩은 자기 생활비로 쓰고 여기까지는 언론에서 최근에 밝혔죠. 최근에. 그러니까 국정원장이 끝나고 나서 스탠포드로 가가지고 거기서 안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죠. 네. 이미 다 거기에 돈을 빼돌려 놓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냥 근거지 없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대학에다가 기부를 하고 그리고 그 돈에서 이자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자는 자기 생활비로 대학 측에 나한테 달라고 해놓고 그 20억으로 근거지를 마련한다면 그게 있는 거예요. 대학이 그냥 있게 해줄 리가 없잖아. 그래서 200억을 거기다 꽂은 건데 이제 그 얘기를 주진우가 물어보는 겁니다.
저기 사모님, 원장 끝나고 이제 스탠포드로 가시려고 하셨지 않습니까? 스탠포드 가가지고 이렇게 연구원으로 이렇게 지내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원장님이 거기를 가시려고 했다는 거는 신문에 났죠. 나중에 네. 우리가 가려고 한 게 아니고. 가려고 안 하셨어요?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래요? 저기 국정원에서 원장님 재임 예. 시절에 스탠포드 한국학연구소를 예. 만들어서 예, 200만 예. 달러를 기부하고 그래서 거기 네네. 연구원 자리를 만들어서 퇴임 후에 예. 가기로 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어요. 아닙니다. 그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네. 예. 나중에 저는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그 오마이뉴스인가 거기에 네. 뭐 그 저기 저 스탠포드 뭐 대학에 뭐 어쩌고 돈을 뭐 기부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저기 그 이게 무슨 얘기냐 하고서는 제가 원장님한테 그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봤었는데 네. 그 무슨 뭐 거기다가 저기 그걸 해서 그 돈이 시드머니가 돼가지고 그 돈이 계속 불어나가지고 지금 돈이 많이 불어났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네, 원장님 재임 시절에 반포에 아파트 사셨죠? 자식이. 딸이요. 어디에요? 반포에 아파트 사셨지 않습니까? 24억짜리. 저가요? 따님이요. 아닙니다. 우리 딸은 지금도 전세 살고 있습니다. 반포에 아파트 산 거는 그러면 반포에 반포에 사는데요. 네. 저희 딸은 전세 살고 있습니다. 그럼 반포에 아파트를 산 거는 아닙니까? 사실이? 전혀 사실이 딸이요. 아닙니다. 누가 네.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이것도 얘기해줘. 국정원장 시절에 원세훈은 특수활동비를 많이 썼어요. 많이 써서 지금 구속된 남재준 뭐 남재준이나 이 박근혜 정부 때하고는 수준이 달라요. 우리 각하는 박근혜하고 수준이 달라요. 돈 쓰는 수준이. 그래서 그때 원세훈도 마찬가지였어요. 공이 하나 더 붙어요. 네, 돈이 많았고요. 돈을 많았고 많이 빼돌렸어요. 특별히 외국으로 미국으로 돈을 많이 빼돌렸고 미국과 캐나다로 그 빼돌렸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도네시아 특사단, 그러니까 무기사로 온 특사단의 컴퓨터를 롯데호텔에서 훔쳤다가 걸렸던 국정원 역사상, 정보기관 역사상 세계에서 가장 쪽팔린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원세훈은 미국에서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연락이 안 되냐면 원세훈은 특별활동비를 가지고 외국에 갑니다. 미국에 가서 수행원들을 다 따돌리고 혼자서 어디로 가요. 주로 캐나다로 넘어가고 사라져요. 돈을 가지고. 그래서 연락이 안 됐었는데 이 부분은 명백히 특수활동비, 특수공작비였어요. 이 부분이 아마 이명박 대통령한테도 큰 선물이 될 겁니다. 제가 취재하기로는 원세훈이 막대한 특수활동비를 빼돌렸고 매달 정기적으로 몇억 원씩 이명박한테 보냈다는 게 저의 취재였어요. 거기에서 쫓았던 게. 그리고 일부는 해외로 빼돌려서 해외에서 이명박과 만나거나 이명박의 저수지와 접점이 생긴다는 것이 저의 취재고 지금도 쫓아가는 과정입니다. 180몇 페이지 쪽에 나오는데 160몇 페이지쯤에 나오는데 스탠포드로 네. 보낸 건 자기를 원세훈 본인을 위한 것이고 네. 나머지 들고 캐나다를 들락거렸거나 외교 행랑을 이용했거나 하는 것은 틀림없이 상납을 하는 것이나 MB한테 네. 그런 걸로 우리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캐나다는 아시다시피 저수지김의 본거지고요. 그리고 캐나다를 통해서 케이만군도로 돈이 빠져나갔다는 거는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는 바인데 그 부분이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명박 추격기에서 한 두 개, 세 개 나왔어요. 이게 수사가 이쪽으로 진행되는 걸 보면 조금 있다가 국정원의 원세훈의 특수활동비 여기서 이명박은 꼬린댑니다. 이명박은 원세훈의 특수활동비를 매달 상납받았습니다. 또 뭐 억단위로 받았겠죠? 네. 억단위로 받았겠죠? 네, 그렇다고 보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너도 웃지 마. 너도 방송해야 되잖아, 자식아, 아침에. 아니, 난 뭐 내가 방송한 줄 아무도 몰라요. 하나도. 이 부분에서 그 성과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 이유입니다. 국정원이 댓글 파동 이렇게 휘말리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조금 논란이 되고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가슴 아픈 일 근본적으로 그런 거는 전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실이 아니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화났어? 네. 그거는 저희가 뭐 알 수는 없는 일이지만은 네. 네.
그거를 갖다가 어떻게 위에서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원세훈 원장이 지시사항에 댓글을 달으라고 하고 이렇게 종용하는 게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거는 전혀 아니고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 옛날에 그 인터넷에 노무현 대통령이 각 부서에 이거 또 덮어치우기. 저기 저 그 맨 위에 계신 분들은 네. 그 그런 세세한 일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네. 댓글을 달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사모님이 분명히 하셨는데 그럼 조직의 수장이 잘못했다고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 저기 저 그거는 도의적인 책임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형사적인 책임을 질 수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원장님이 미국에 가셨다가 캐나다를 특별히 많이 가셨어요. 제가 취재하기로는요. 외교 행당에 예. 그 많은 그 국정원 자금을 가지고 외국에 나가셨다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 그거는 정말로 사실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사모님이 이걸 어떻게 아세요? 국정원의 조직을 잘 모르시는데 네. 원장님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그거는 아래에서 다 하지 원장님이 어떻게 들고 가고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아니 그거는 정말 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원장님이 처음에는 예. 조직원 직원들이랑 같이 갔다가 나중에는 혼자서 갔어요. 국정원 조직이 어떤 조직인데 원장님이 그런 돈을 갖다가 아니 왜 밑에 직원들이 그렇게 많은데 왜 원장님이 가져갑니까 그거를? 아니 직원들이 가져가지. 제가 몰라서 예. 물었습니다. 네. 네네네 예. 네, 네. 저기 사모님. 그리고요, 네. 저 기자님. 네. 제가 저 기운도 없고 하도 이런 이상한 순환을 받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 산에 기도를 하러 왔거든요. 아, 예, 예. 근데 제가 천주신명께 말하겠습니다. 네. 지금 그 얘기가 돼 있는 거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전혀 지금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예, 네. 예, 예. 예. 그때 어휴. 나쁜 새끼야 이 새끼가. 그때 기도를 하고 나왔는데 나와서 지금 잠깐 한숨을 쉬고 한숨을 돌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시간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외교행당에 돈을 얼마나 넣고 왜 캐나다로 가서 캐나다에서 누구한테 전달했거나 어디 짝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도. 근데 이제 그게 카카오의 접점이 거기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죠. 네. 그 아까 24억 아파트 얘기 나왔잖아요. 네. 그 진짜 전세 살아요? 아닙니다. 딸이 샀는데요. 지금 제가 물어본 게 다 원세훈의 오른팔 왼팔 그리고 왼발한테서 다 들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국정원 돈으로 딸 아파트를 사줬다? 24억이 움직일 만한 그 공직자로서 그 돈이 움직일 만한 그 여력이 없었어요. 네. 그리고 몇 가지 더 에피소드가 많이 그러니까 있어요. 그 공직자 월급으로는 24억을 조달할 수 없었지만은 결국 특수활동비 빼다가 그걸로 딸 아파트 사줬다. 여기까지는 특정할 수가 없고. 네, 이게 뭘 몰아가. 예. 너 괜찮겠어? 아니 그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침 방송 해냈네가 정말. 아니 난 몰라 내가 아는지. 그 하여튼 그거는 딸이 산 거 맞다. 이 사모님이 거짓말한 거다. 아, 네, 뭐 딸이 샀어요. 나는 몰라요. 네. 나는 몰라. 원세훈 전세 살겠지 뭐. 원세훈 부인 저기 에피소드 한두 개만 더 할까요? 너무 특별한 인물이어서 한 가지만. 예. 하나만 할까요? 하나만. 아니 다음 주 또 장사해야지 우리가. 아니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더. 너무 네. 재밌어. 작은 거 하나만 더 해 그럼 작은 거. 원세훈 사모님이 갑자기 고추장이 먹고 싶다고. 그래서 국정원 전주지부장한테 연락이 왔어요. 전주로? 전주지부. 고추장의 맛의 고장은 전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추장. 전주지부가 팔깍 뒤집혔어요. 그래서 순창 고추장을 가져다 주면 이거는 특별하지 않아. 국정원 정보 IO들이 열심히 일했다는 생각이 안 돼. 그래서 순창 고추장밖에 안 되나? 네, 그렇죠. 그래서 뒤지고 해서 남원에서 명품 고추장을 하나 찾았어요. 그래서 아침에 전화를 받고 전 직원이 해가지고 남원에서 고추장을 하나만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한 박스를 샀어요. 사서 서울로 공수를 하면서 밑에 직원한테 야 네가 가지고 올라가. 이게 택배를 보내고 뭘 하고 이게 보내면 그 다음날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말했으면 저녁상에는 올라가야 된다는 게 거기에 생각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매트에 있는 빠릿빠릿한 직원한테 시켜서 직접 가지고 나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날랐는데 그때가 홍수철이어서 장마에서 홍수가 나서 국정원 간사로 가는 길이 통제된 거야. 우면산 그 주변이 통제됐어.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경찰이랑 저기 119에서 다 막고 있는데 이거는 국정원 특별 작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쪽에서 길을 내줘서 그 직원이 이렇게 고추장 들고 고추장 들고 가서 상납했어. 이렇게 갖다 상에다 올렸는데 그 직원이 돈을 주, 그러니까 뭐지 고추장을 주고 나왔어요. 나와서 또 헤쳐서 또 한 20분 나왔는데 전화가 왔어. 잠깐 돌아와 보세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뭘까 뭘까 해가지고 가봤더니 봉투를 주더래요. 아 그래도 고생했다고 금일봉. 금일봉이 나오는구나. 특수활동비가 나오나 이렇게 했어요. 봉투 열어봤어요. 3만 원 들어있었습니다. 금일봉이네. 금일봉. 3만 원 들어있었습니다. 국정원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어요. 나라가 제대로 돌아갔을 리가 없지 그게. 자, 이 주진우 전문 분야인데 다음 주에 또 이어서 가기로 하고. 아. 그리고 주진우 전문 분야였던 사건인데 당시에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것 중에 우리가 다시 얘기를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내곡동 땅 중에. 오. 이게 뭐냐면은 그때 내곡동 사저를 그죠? 내곡동 사저 생각나시죠? 특검을 했었잖아. 각하가 살 퇴임 후에 살 사저인데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아들이 그 땅을 사게 했잖아요. 먼저. 그다음에 그 주변 땅을 청와대 경호실에서 사고. 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 그래서 이 돈이 어디서 났냐 그걸 지난주에 다뤘죠. 비자금 얘기. 이 비자금 얘기 말고 이 땅 자체가 애초에 처음부터 가깝게 아닌가. 이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오, 그러니까 그 땅 매입을 각하를 위해서 매입하는 건데 알고 봤더니 그 땅 주인이 자기야. 뭐, 자기야. 자기야. 칠판 조금 써도 돼요? 칠판 한번 쓸게. 아니, 웬일이야 칠판. 아. 요건 내가 전문 분야잖아. 요 칠판 올라가기 전에 재밌는 게 이 땅 그 소위 추적을 하게 된 게 주진우가 그 동네에 가가지고 밥을 먹다가 주변에서 요 땅을 지금 각하 주변 인물들이 막 사고 있다는 거야. 내곡동 땅을. 네. 그러니까 내곡동 사저 말고 사저 주변의 땅을 그때까지는 사저에 대해서 몰랐어. 그래서 막 취재하다 보니까 그 각하의 아들 이시영이 요 땅에다 사저를 지으려고 한다는 정보를 입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빈 그 옆에 조그만 땅 하나를 알바끼로 살라고 그랬어 그때. 자, 양재동. 양재동이고요. 예전에 제가 그 부디 조카세요 사건 때 검찰 경찰 수사를 안 받았거든요. 이쯤에서 제가 포획이 됐어요. 네. 포획이 됐어. 자 여기 이게 여기서 성남으로 가고 이게 양재동으로 옵니다. 가다가 보면 내곡동 여기에 땅이 있는데 아, 여기가 내곡동 가다가 보면 병원도 있고 여기 주택가예요. 여기 주택가고 여기는 산이에요. 여기는 산이에요. 산이고 이 뒤에 예비군 훈련장 있어요. 사격장. 이게 산인데 여기 그린벨트죠. 근데 여기가 가다가 요 집만 하나가 주택가가 아니라 여기는 상업지역 한정식 집이 들어왔어요. 이 집만 그린벨트를 풀고 여기 볼록 저렇게 이 집만 하나 허가 나가지고 한정식 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집은 이명박 서울시장 때 조그만 볼록 이렇게 허가를 냈는데요. 그렇죠. 시정개발연구원이라고 이명박의 산하단체 명박의 시청 산하단체 직원이 가지고 있던 땅인데 여기만 그린벨트가 풀렸어요. 그리고는 수양의 주인 유모 씨한테 넘어갔죠. 여기가 산이고 등산로고 그래요. 여기에 빈터가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를 제가 평당 그때 150만 원, 200만 원 한다고 해서 한 20평 사서 막루를 짓고 여기를 지켜봐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그래서 한 20평 나하고 같이 땅 보러 왔었어요. 그때. 땅 보러 왔었어. 근데 여기만 요 집만 신놈들이야 우리는 요 집만 그린벨트가 풀려 있던 땅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 땅을 이시영이 조금 내서 사고 이 주변 땅을 이만큼을 주변 땅을 이렇게 경호처에서 산 거죠. 경호처에서 청와대. 자 여기서 500m 떨어진데 이 산에 500m 떨어진데 이상득의 농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오세훈 부인의 땅이 있고요. 그리고 이 주변 땅을 사러 다닌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 동네를 가봤더니 예비군 훈련장 있지 않습니까? 밤마다 총 쏘고 낮마다 총 쏴요. 근데 이 예비군 훈련장이 없어진대. 다른 데로 간대. 네. 그린벨트도 해소되고. 요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다니다가 이시영 땅을 찾아낸 거예요. 원두막을 지을 뻔도 했죠.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핵심은 뭐냐면 요거죠. 요 땅. 여기가 다 그린벨트인데 여기만 그린벨트를 딱 알박기식으로 각하가 서울시장 때 풀어줘요. 배꼽만 네. 여기만 딱 풀어줘. 근데 요 땅의 주인은 서울시 공무원 이름으로 돼 있어. 네. 이명박 서울시장 때 서울시 공무원이 요 땅 주인이야. 네. 그런데 요 땅이 요 땅에서 한식집을 운영하는 어떤 유모 씨한테 유모 씨에게 넘어가는데 그냥 줘. 이게 10억이 넘는 땅이었는데 이 서울시 공무원이 유모 씨 아무 상관없는 유모 씨한테 그냥 줘 땅을. 네. 특수관계라고 했어요. 땅을 그냥 준다고요. 땅을 무상으로 증여를 해 그냥. 그런 다음에 이 땅을 이시영이 사는 거예요. 네. 이 땅의 실제 가격의 절반으로 또. 그러니까 이시영이 이때 땅을 샀지만 유모 씨는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유모 씨는 공짜로 받고 여기다 그동안 밥집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특검이 시작되니까 미국으로 도망가. 미국으로 도망가가지고 특검이 사실 이 사람을 조사하고 이 사람한테 이 공무원이 왜 공짜로 넘겼는지 파헤쳐야 될 거 아니에요. 수사가 안 돼. 여기서 안 됐죠. 안 되고 전화를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 유모 씨의 딸이 받았는데 계속 안 되는 영어로 계속 영어로만 하더래요. 그래서 수사가 끝났어요. 여기서 끊어졌는데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면 이거는 각하가 서울시장 시절에 이미 확보해둔 땅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거를 차명으로 누군가 가지고 있다가 요 유모 씨가 무상으로 밥집 하면서 지키고 있다가 대통령 말기에 마지막 기획 부동산으로 이걸 아들한테 넘기고 그다음에 주변 땅들을 비싼 값으로 이번에 주변 땅들은 경호실에서 비싸게 사요. 아주 비싸게 사서 여기 그린벨트인데 생각해보세요. 이제 대통령 사저가 들어서니까 도로가 막 들어서야 될 거 아니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개발이 돼야 된단 말이죠. 예비군 훈련 날라가 이 주변 땅 이상득이 가지고 있다. 이게 요 부동산 기획 부동산을 한 거예요. 걔들이 요거 100만 원 정도 조금 넘는 땅들이었는데 개발이 되면은 2천만 원짜리 땅이 됩니다. 그리고 이미 어느 정도는 그린벨트가 풀렸고요. 여기 내곡동, 세곡동 그리고 수서까지 수서의 민자역사 민자역사하고 코레일 팔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팔아서 이 동네를 전체를 상업지역으로 만들려고 이명박 마지막 기획 부동산인데 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걸 루치카고 여기다가 막루를 세워가지고 여기 막루에서 여기서 맨날 감시하려고 그랬는데 특검이 돼가지고 이제 나가게 됐죠. 예. 근데 요 땅은 그러니까 애초에 이명박이 작정하고 숨겨놨던 차명재산 차명부동산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럴 가능성이 매우 엄청나게 높다. 서울시 안에서 유일하게 녹지였어요. 네. 고개를 풀어서 날름 먹으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가 서울시장 시절에 요거 풀었거든. 요만큼만 딱 요만큼만 풀었어요. 요 신기하죠. 요만큼만. 재밌죠. 우리 각하가 이런 분이야 씨발. 이명박 아니면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특검 때는 이제 비자금 얘기만 했는데 실제 본질은 그거예요. 이건 각하가 마지막에 그 땅을 가지고 기획부동산을 해서 자기가 돈을 많이 해먹으려고 그랬는데 잡힌 거야. 예. 아 이제 무섭네요 MB가. 이게 돈의 신이란 노래가 맞아. 역시 각하. 네. 자 잡담은 여기까지 하고 잡담은 시간이죠 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해야 돼. 이제 시작하는 거야. 가글 했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어? 그거 올리덴탈 체크 가글이라 그런겨. 무색소, 무알콜, 무계면 활성제의 올리덴탈 체크 가글은 씻겨 나온 입안의 이물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딴지 마켓에서 판매 중입니다. 납득이 안 돼, 납득이. 왜? 막, 응? 그냥 먹지? 좋아? 미궁 유산균 사랑! 빵빵한 너에게, 민감한 너에게, 매일매일 너에게, 약해진 너에게. 미궁 유산균 사랑 출시.
PPL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저 수익의 5%가 제 출연료로 이렇게 충당이 됩니다. 많이 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올리덴탈 체크각을. 예. 입에서 입냄새가 나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그런데 입에서 발냄새가 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죠? 특히 삼겹살, 생양파에 생마늘. 목구멍까지 차오르도록 처먹고 키스 자신 있으십니까? 불가능할걸요. 예. 올리덴탈 체크각을 한번 각을 해주시면은 프렌치 키스도 가능합니다. 자, MB도 개고기 드신 다음에 올리덴탈 체크각을 하시고 야구장에서 에리카, 아니 김윤옥 여사와 키스를 하셨죠.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올리덴탈 체크각을. 박수를 쳐줘야 이 박수 무슨 박수까지 친 광고인데 뭐 박수를 치고 그래. 자, 그다음. 자, 미궁 대장 사랑의 신제품 뭘까요? 미궁 소장 사랑일 것 같지만은 미궁 12지장 사랑일 것 같지만 아닙니다. 미궁 유산균 사랑입니다. 미궁 유산균 사랑 반띵 정신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네 개가 있거든요, 종류가. 네 개 중에 두 개를 사시면요 한 개 값에 모십니다. 반띵에 반띵. 에, 각하의 정신을 가장 절실히. 세 개 사면 어떻게 될까요? 세 개 가격 받습니다. 무조건 네 개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유산균이 왜 네 개냐? 이 사람마다 각기 필요로 하는 유산균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박용 유산균, 친이명박계용 유산균. 재미가 없나 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MB 적폐 청산 전에 내 몸속 적폐 청산부터 미궁 유산균 사랑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UA 원전 여기 비리 있다 라고 하는 이때까지는 제기되지 않았던 최초의 의혹 하나를 던졌잖아요. 각하 비리 중에 이때까지는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던 종류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 또 처음으로 제기되는 의혹을 우리한테 던지실 분입니다. 네. 형님 죄송한데 처음은 아니고 지난 월요일에 맘마이스 나오셔서 대략 좀 푸셨어요. 배신자! 아니 저 의원님은 우리 음모론자라고 절대 안 볼 것처럼 얘기하시더니 음모가 넘쳐 이제. 자, 김영근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아이고. 아 의원님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오늘은 칠판 쓰실 거예요? 써야죠. 오늘 칠판 쓰세요? 네. 자, 그러면 아 근데 요새 궁금해진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네. 다 이상하게 보여 이제. 예전에는 우리 음모론자라고 이거 방송 안 봤거든요, 의원님이. 우리보다 더해 이제.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네. 아 오늘 주제는 네. MB와 소고기. MB와 소고기. MB와 소고기. MB 대통령 때 이제 2010년도에 구제역이 이제 엄청나게 발병을 해서 전국에 그때 소 돼지를 엄청나게 묻었죠. 네. 실제로 소는 한 3만 마리 묻었고요. 그때 가장 많이 묻은 건 돼지예요. 돼지는 우리나라 한 1천만 마리를 키웁니다, 전체. 근데 2010년도에 몇 마리를 묻었냐 그러면 300만 마리. 살아 있는 걸 그냥 거의 살아있는 걸 묻었죠. 생으로, 묻었죠, 생으로 묻은 거예요. 그때. 이게 이제 규정에는 질식사를 시켜서 묻도록 돼 있습니다. 살아있는 걸 그냥 구덩이에 빠뜨려서 묻어버렸죠 그때. 네. 질식사 한 다음에 묻어야 되는데 그냥 묻는 게 그냥 다 묻어버렸어요, 뉴스에 그때. 계속 나와서 그렇죠.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네. 네. 이거는 뭐 네. 진짜 저만한 애를 막 묻은 거잖아요. 아니 내가 알기로는 너 일어나봐 너 저런 애를 막 묻은 거잖아. 아니 인류 역사에 사례가 없어요 이게. 이게 이제 네 개 정부 동안 살처분하는데 그 보상 비용으로 들었던 금액을 기준으로 해봤더니 이명박 대통령 때 3조 7천억을 써가지고 네 개 정부 동안 쓴 돈의 70%를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노무현 때 30배가 넘게 썼네요. 노무현 정부 때 전임 정부에서 이미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을 때 저 정도 액수로 막을 수 있었는데 네. MB 때 저런 엄청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액수가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뭐 한마디로 고의적으로 뭐가 있네. 뭐가 있는 거지. 뭐가 있어. 자, 뭐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 기억에 최근에 하도 이제 구제역이나 AI가 빈번하게 터지니까. 이게 늘상 있었던 일인 것처럼 이렇게 네, 저희들도 예, 착시했어요. 예, 이렇게 표로 만들어놓고 보니까 안 그랬던 거예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는 아주 그 적은 규모로 이거 다 방역을 막아냈고 실제로 이렇게 비율로 바꾸니까 나머지 두 개의 정부에서 88%를 쓴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네. 이명박이 70%를 이명박이 70%를 썼고 이게 갑자기 방역 기술이 떨어지거나 그런 것도 네. 아닌데. 네. 각하는 항상 돈의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각하를 해석하는 방법은 돈 하나면 돼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 뭐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뭐가 있느냐. 이명박 대통령이 그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버시바우 미국 대사를 만나서 뭐라 그랬냐면 미국 사료를 수입해서 먹고 사는 그 한우인데 한국 속 어딨냐. 다 미국 소지. 이런 말을 그렇게 했어요? 네. 그 처음부터 많이 네. 그랬다 그죠? 처음부터 아예 그랬어요. 네. 아, 그럼 미국 밀로 만든 빵을 먹고 살면 네. 한국인 아니고 그러니까 내 얘기가 그 얘기예요. 미국인이야? 네. 그런데 이명박은 당선자 시절부터 사실상 한국선 없다. 축산하는 사람은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보상해주면 된다. 그리고 미국 소고기가 안전하고 좋은 고기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해서 했어요. 취임식 때 그래서 네. 그 미국 축산협회 회장인가요? 그 사람도 오지 않았나요? 이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미국 축산협회 회장. 이 취임식 장면이거든요. 예. 정봉준하고 같이 여기 좋게 앉아있잖아요. 굉장히 예. 가까운 자리. 이게 예. 그냥 의전서열로 봐도 굉장히 예. 높게. 아니 카우보이 모자를 썼네. 굉장히 존중받은 거잖아요. 이용구, 정봉준 뒤잖아요. 바로. 저 뒤에 보면 이런 사람들 저기 보면 최병국도 있고요. 저 뒤에 이거 이명박의 측근들이에요. 맨 앞에 앉은 거예요. 요. 그리고 이명박은 당선자 시절에도 그랬고 대통령이 돼가지고도 청와대 안에서 미국 소고기 안전하다고 시직도 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퇴임한 이후에도 회식할 때 보면은 미국 소고기 파티해요. 네. 완전히 늘 미국 소고기를 거의 선전하다시피 했죠. 네. 그냥 했겠느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할 때쯤에는 우리나라 국내 소고기 시장에서 한우 자급률이 약 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구제역 파동 거치고 계속 자급률은 떨어지고 수입은 많이 해요. 저 밑에 그래프가 미국산 소고기가 국내 이렇게 시장을 점유하는 비율이에요. 자기 임기 동안 국내 소고기 시장을 미국에게 대규모로 열죠. 수입량으로 보면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나요. 왜냐 그러면 계속 우리가 육식을 더 하니까 우리 그 소고기 시장 규모 자체가 더 커져요. 커지는 그 속에 자급률은 떨어지고 수입 미국산이 점유하는 비율은 높아지고. 그러니까 미국 소고기 수입량을 늘리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 이걸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암소 감축이라든가 네. 송아지 생산 안정제. 근데 이제 그때 네. 구제역이 터질 때 2010년도 구제역이 터질 때 그 한우에서 시작을 해서 이게 이제 전국에 퍼져나가긴 하지만 실제로 피해는 돼지가 훨씬 더 많이 봐요. 한우 숫자 그렇게 많이 안 줄어요. 그래서 이 MB가 그 당시에 했는 일이 뭐냐 그러면 송아지 안정제라는 그러니까 소 키우는 사람들이 한 마리에 만 원씩 적립을 해요. 그럼 국가에서 또 만 원을 보태줘요. 그래서 그 돈을 기금처럼 모아놨다가 송아지 값이 이상할 정도로 그러니까 심하게 떨어지면은 그 돈을 가지고 보상을 해줘요. 이게 송아지 안정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MB가 송아지 안정제를 없애버립니다. 발동이 안 되도록. 그러고 나서 그때 이제 구제역 터지고 이러면서 속값이 폭락을 하는데 그때 송아지 안정제를 없애버리면서 번식하는 소규모 농가들이 다 문을 닫습니다. 폐업을 해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할 당시에는 한우농가 숫자가 전국에 한 20만 호 정도가 됐는데 그때 급격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 8만 6천 호밖에 안 됩니다. 야.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가격이 떨어졌을 때 농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했던 제도를 이명박 때 없애버렸다는 거죠? 이명박 때 없애버렸죠. 그 제도가 지금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발동이 안 돼요. 그 송아지, 그러니까 소를 키우는 농가들이 피해가 발생했을 때 돈을 그런 지원금을 받아서 네. 평상시에 모아놨다가 지원금을 받아서 농가가 안정적으로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유지해 줘야 되는데 네. 그 조건을 굉장히 강화시켜서 사실상 무력화시켜서 농가들이 그런 지원을 못 받게 함으로 해서 농가들이 계속 폐업하게 만들었다. 그렇죠. 폐업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의도적인 거다 이거는. 네. 그것은 의도적인 거죠. 네. 그래서 한우 농가를 줄이려고 한 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네. 정책적으로. 그때 당시에 제가 한우협회 회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송아지 안정제를 이렇게 바꾸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계속 얘기도 했었고 몰라서 한 게 아니고 아니까 한 거죠. 거꾸로. 그렇죠. 네. 그런데 정부에서 그것을 강행해가지고 결국은 소규모 한우 농가들이 다 문 닫게 만들었어요. 정부에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해도 소가 잘 안 줄어드니까 아예 암소 도태 사업을 했어요. 암소 도태 사업은 뭡니까? 암소 농가들이 폐업을 하면은 보상금을 주겠다고 해서 오히려 예, 예. 암소 농가들만을 대상으로 암소 해서 암소 농가들 그만해 위주로. 그럼 돈 줄 테니까 예, 예. 그만해 돈 줄 테니까 와 그렇게 적극적으로 암소 농가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도태 사업 그러니까 폐업 유도 사업을 했어요 정부에서 했어요 아, 그 정부에 아니라, 돈을 들여갖고 한우 산업 자체를 완전히 예. 고사시키려고 했군요 없어버리려고 예. 한 거네 그래서 전국에 굉장히 많은 한우 농가들이 그 과정에서 망했고 근데 MB는 망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늘 보면은 망해놓고 여기서 누가 돈을 버느냐 이거죠. 결국 실제로 남은 소수의 대규모 농가들은 또 돈을 벌죠. 그리고 대기업이 네. 이쪽에 진출하고 그리고 구제역이 터졌을 그때 전국에 냉동창고 있잖아요. 식품을 저장해 놓는 냉동창고가 미국 소고기로 꽉 찼었어요. 네. 아, 이거 뭐 그러니까 그림이 다 보이네요. 그때 대규모 어마어마하게 소고기 수입이 이루어졌고요. 그 소고기를 국내에서 다 소비를 못 해가지고 삼국으로 역수출했어요. 들어온 고기를. 네. 그러니까 구제역 때 대규모로 살처분을 하고 네. 그런데 그렇게 해서도 충분히 그 하는 농가들이 줄지 않자 네. 제도적으로 그 송아지 안정제를 없앴고 기금을 없애버리고 네. 그리고 특히 송아지를 낳을 수 있는 암소들 암소 도태 사업을 하고 암소를 키우는 농가들은 특히 보상금을 더 줄 테니까 네. 그만 둬라 해서 보상금을 주고 종합적으로 결과적으로 보면 한우 농가 말살 정책 아닙니까 이게 거의 그랬죠 그리고 반면에 네. 그러면 돈을 번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일단 미국에 우리나라에다가 이제 소를 쇠고기를 수출한 미국의 업자들이 있을 거고 아까 그 카우보이 네 예. 카우보이 그렇죠. 예. 그 업자들이 돈을 벌고 또 누가 돈을 벌었어요? 그 뒤로 이 소고기 유통에서 대형 업체들하고 마트들의 시장 장악이 본격화됩니다. 그 전에는 기억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의 동네 골목골목마다 정육점이 있었어요. 맞아, 그렇죠. 다 없어졌어. 예. 지금 정육점 없잖아요. 어디 갔어요? 망했지. 다 망했죠. 예. 오. 이 과정을 통해서 예. 그 대형 유통 마트 예. 그리고 대기업 수입상 중심으로 완전히 재편되고 걔들이 주로 유통시키는 것이 한우가 아니라 이제 미국 쇠고기가 된 거지. 그러니까 미국산 쇠고기 업자하고 대기업이 대박 났다. 중소 한우 농가는 망했고. 그 한우 농가 다수의 한우 농가들이 망했고. 정육점들도 망했고. 예. 자 그렇다면 출발점은 구제역을 그 최대한 이용했다. 사실상 방지하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확신하고 싶은데 그래도 됩니까? 확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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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확신하십시오. 확신하고 의원님이 시켰다 그래. 법정 수면 증언으로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아, 뭐 인간적으로라도 네. 증인 오라 그러면 가야 안 되겠습니까? 네, 저는 확신하겠습니다. 네. 오늘부로. 그럼 이거 그 한우가 폭락을 폭락 장기화를 방치했다는 건 뭡니까?
이 그래프에 보면은 예. 이 부분이잖아요. 이게 이제 MB 때 한옥값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거의 수직으로. 예. MB 때. MB 때. 소가격이 그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예. 한우 소가. 소, 예. 소가 예. 이렇게 떨어지고 한우 가격도 이렇게 떨어지고. 예. 그리고 미국산 소고기는 반면, 이렇게 늘어나고. 반면. 요 예. 기간 동안에만 두 배가 늘어났네요. 요 예. 기간 동안에만. 야, 이건 뭐 진짜. 근데 전 세계에서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전 세계에서 소고기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국가도 미국입니다. 제일 많이 수출하고 제일 많이 수입해요? 미국이 1년에 140만 톤 정도를 수입합니다. 수출보다가 수입이 더 많죠. 순수입 국가예요, 미국이. 그 뭐하러 수출해요? 제가 무슨 그러니까 이거를 어디 거 수입하냐 그러면 호주, 뉴질랜드 이런 거를 수입을 해요.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한 건 또 수출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스스로도 담보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스스로도 좀 찝찝한가? 찝찝하겠죠. 그 씨발 새끼들이 그럼 우리한테 팔았다는 얘기예요? 아이 씨발. 그러니까 이게 저는 여기에 상당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FTA 얘기될 때 30개월 이상이냐 30개월 이하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논쟁이 됐잖아요. 그렇죠. 30개월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30개월 동안 키워서 소를 도축을 해요. 우리나라 한우는. 근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20개월에 도축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30개월 이상을 수입해라라고 요구를 한 거고 자기네 소는 다 20개월에 잡는데 왜 30개월 이상을 수입하라고 요구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폐우들인 거죠. 노폐우들. 예. 20개월짜리는 자기가 먹고. 예, 먹고. 예. 30개월 그, 이후짜리를 우리 니네가 그러니까 가져와라. 예. 지금 씨발 새끼란 말을 하고 싶으신데 못 하셔가지고 지금 아유 참. 고맙습니다. 마시면 되시지 뭘 그걸. 예, 진짜 나쁜 놈들. 그러니까 굳이 30개월 그 연령 제한을 풀려고 왜 그렇게 노력을 했을까? 그거를 각하가 받아주고 뭘 받았을까?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그냥 해줬을 리가 없거든요, 절대. 종합해보면 그때 구제역이 발생했어요. 근데 구제역을 일부러 방치한 게 아닐까? 그래서 대규모로 지금 3조를 쓴 거 아닙니까? 3조. 그렇죠. 3조 7천억. 노무현 때 1000억대에서 했던 네. 거를 3조를 썼어요. 살처분 그만큼 많이 죽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방치한 거지 방치. 그런데 그게 이제 단순히 실력의 부족이라고만 하기에는 그로 인해서 이득을 본 애들이 있는 거 아니야. 그로 인해서 이득을 본 애들은 미국 소고기 수출업자, 네. 미국 소고기 수입업자 우리나라에 네. 그리고 그걸 유통하는 우리나라의 재벌들, 대규모 네. 유통마트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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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이 이득을 보고 하루 농가들은 구제역으로도 타격을 입었는데 더 죽으라고. 지원금도 안 주고, 그렇죠. 그 암소는 더 이상 키우지 말라고 오히려 돈을 네. 주고 네. 폐업하라고 하고 하루 농가를 계속 죽이고 이 전체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다. 이 시절에 이명박이 의도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돈을 번 세력이 있으면 그 돈을 각하는 안 먹겠냐, 씨발 용민 하나 부탁해 줘. 아, 시부랄 새끼들. 미국 관료들이나 미국 네. 정보 관계자들 요새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형 누나들 만나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이 MB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요. 그 MB는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걸 한 번도 노라고 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아. 그리고 미국은 비즈니스가 확실하거든요. 그리고 이명박은 꼭 뭔가를 들고 왔답니다. 아 선물을? 네, 뭔가 바라는 걸 주고 받았어. 주고 받았다고. 아. 먹었어 뭘? 응? 이거 여기서 난 먹었다고 봐. 각하가 미국서가 너무 좋아가지고 공짜로 막 해줬을 리가 있나. 돈을 이렇게 막 써가면서 나라 돈을 이렇게 우리가 했는데 니네가 그럼 이렇게 시장 커지고 했는데 뭐 좀 줘야지 떡고물을 반드시 했을 거라고 봅니다. 나는 잡아놓고 이거 찾아야 돼. 잡아놓은 다음에 여기까지 할까요? 칠판 이제 쓰셔야죠. 네, 네. 한번 올려봅시다. 의원님 때문에 산 칠판. 네. 요즘 의원님. 치킨 한 마리 시키면 얼마 합니까? 17,000원, 18,000원. 닭 한 마리 17,000원이에요, 요새? 한 17,000원, 18,000원 하죠.
여러분들 닭이 그러니까 농가에서 닭을 키워가지고 출하할 때 농가가 받는 가격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닭 한 마리요? 닭 한 마리 얼마요? 3,000원, 4,000원 많이 받으면 한 1,200원 받습니다. 네. 적게 받으면 900원 정도 받고. 네. 닭 한 마리예요? 닭 한 마리에. 성게가? 닭 큰 닭이? 큰 닭을, 출하하는 닭을. 1,000원이 안 되네. 네. 아, 육개죠? 육개. 그러니까 시세가 좋을 때 한 1,200원 받아요. 네. 이야. 닭의 수명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닭의 수명은 30년. 네. 수명이 30년인 닭을 우리가 30일 내지 45일 키워갖고 잡아먹는 거예요. 아, 네. 미안하다. 네, 좀 미안하죠. 네. MB가 뭔 나쁜 일을 했냐 그러면 네. 지금 그 육계 이쪽은 다 대기업이 장악을 하고 있어요. 아, 네. 하림. 하림. 뭐 올품. 원래 그 우리나라 헌법에 경자 유전 법칙이 있고, 그러니까 땅은 농사 짓는 사람만 가져라. 그리고 농업에는 기업이 진출하는 걸 금지해 놨었어요. 그런데 이 금지되어 있던 것을 허물은 게 MB입니다. 아. 네. 한마디 해줘. 씨뿌라. 너무 센가? 그러니까 그 축산법에 기업이 진출하는 것이 원래 금지돼 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그 축산법을 MB가 고칩니다. MB 때 고칩니다. 그리고 축산계열화 사업법이라고 만들어가지고 대기업이 축산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든 게 MB인 거예요. 아 이거 참. 그러니까 또 돈 먹었겠지 그리고. 한마디 해줘. 네. 시부라. 아, 자동으로 하겠습니다. 자동으로. 그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시부라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아까 3조 저기 파묻는 데 썼다고 그랬는데 네. 생각해 보면 그때 동원된 그 굴착기라든가 중장비 네. 업체들도 돈을 벌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네. 누가 또 돈을 벌었을까 생각해 보면 그런 업자들. 그런 업자들 대부분 토목 건축 쪽에 있거든요. 당연히 그런 업자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당시 그 농축산 관련해가지고 주식에서 농축산 관련 선물이 있었어요. 선물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주식 시장에 선물 있잖아요. 그쪽에서 이렇게 가격이 폭락하거나 누가 한쪽이 폭락하면 반드시 돈 버는 선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각 하는 항상 꼼꼼하게 봐야 되는 게 저희의 경험이에요. 요 한 부분만 보지 말고 거기에 딸려서 돈이 벌리는 모든 구역을 다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그쪽도 좀 파봐 주십시오. 선물 시장에서 돈 먹은 놈 없나? 중간비 그러니까 쪽에서 돈 먹은 놈 없나? 그 포크레인을 파보라. 그러니까 그 업자들. 업자들. 물론 메인은 미국 네. 미국 수출업자와 우리나라 수입업자 대기업일 것 같은데 그 사이드도 절대 놓치지 않는 게 우리 각하거든요. 4등한 때 6m를 운하 때문에 6m를 파야 된다는 그런 그 명제가 있었어요. 근데 5m를 팠는지 3m를 팠는지 아무도 잴 수 없었거든요. 네. 이 살처분 때도 매장했지 않습니까? 네. 생매장했는데 그걸 갖다가 머리를 다 세지 않았을 거니까 그 부분도 대형 목장과 그리고 네. 그 대형 이거는 큰 땅이 필요했고 그리고 살처분하면 상당 기간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땅 주인들. 그래서 이 보상금 관련해서도 3조는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때 네. 이제 100억 이상 보상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 네. 뽀찌가 네. 3조인데 5%만 해도 1,500억이잖아요. 5%만 해도 그 3조 덩어리의 뽀찌를 우리 각하가 눈독 들이지 않았을 리가 없다. 어딘가에 흘러가 있을 것이다. 그거 전문 분야시니까. 예. 그 의원님. 예. 그 칠판 다 쓰신 겁니까? 칠판 끝났나요? 칠판 끝났어.
저희 의원님, 예. 그 최근에 그 부분도 얘기하셨잖아요. 예. GMO, 예. MB 때 그야말로 그 빗장이 허물어졌다. 그렇죠. 우리나라에 식용 GMO가 수입되기 시작한 거는 2008년도 MB 취임하던 해니까. 아, GMO에 대한 국민들의 예. 우려가 예. 아주 심한데 그러니까 MB 때 다 열었습니까? GMO가 수입되면서 가장 큰 이득을 받는 곳은 대형 식품회사일 거예요. 대기업. 예, 대기업. 그러면 CJ. 만약 받았다면 거기는 참 받기 좋았겠죠. MB 때 그게 시작됐다. MB 때 빗장을 열었습니다. 시부라 예. 진짜. 너 시부라 하고 싶어서 물어본 거지? 예. 아니 아니 그 GMO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원래 한우협회 회장님 출신이에요. 그 농민 쿼터로 비례대표가 되셨는데 요즘 이런 비리 사건들을 쫓아내고 있어요. 농민들을 위해서 큰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앞으로 김영현 의원은 앞으로 계속 나오실 분이에요. 보니까 농협하고 있죠. 디도스파하고 있죠. 또 요거는 의원님 아니면 팔 수 없는 영역이었거든요. 구제역으로 인해서 이 MB가 돈을 헤쳐먹었을 가능성.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소, 돼지를 그렇게 300만 마리 막 죽이고 닭은 3천만 마리죠. 그거는 네. 박근혜 대통령 때인데요. 네. 박근혜 대통령 때 작년에만 살처분한 닭이 3,600만 마리인가? 아니, 박근혜 시대의 닭을. 나 그게 이상하더라니까. 왜, 왜? 자, 의원님, 그럼 계속 추적해서 네. 뭐 건이 나올 때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칠판 안 쓰시면 저희가 칠판 값을 청구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요즘 핫한 서비스인 팟캐스트. 누구나 팟캐스트를 만들고 들을 수 있는 파티를 소개합니다. 그럼 나만의 방송국을 만들어볼까요? 먼저 파티 앱을 다운받고 방송국 만들기 버튼을 클릭. 이후 개설하기만 누르면 끝! 정말 간단하죠? 이제 멋지게 편집된 방송을 올려볼까요? 각 항목에 정보를 입력한 후 올리기만 누르면 간편하게 완료! 나만의 스튜디오 파티 지금 만나보세요. 1800-9222 정직한 가격에 착한 콜 꽃배달 서비스. 거기다 구매 금액의 5%는 어려운 이웃에게 기부됩니다. 딴지 마켓의 검증으로 안심할 수 있는 1800-9222 착한 콜. 이제야 왔군. 둘뿐인가? 장소는? 레전드 야구죠. 선수끼리 붙어보자. 스크린 야구의 레전드. 레전드 야구전. 형님. 그래 그래. 자 저기 일요신문의 강현석 기자는 이제 파파이스 거의 마지막 편에 나와가지고 네 다스가 승계되고 있는 단서를 처음으로 주간지
주간지가 아니죠. 주간신문에서 취재해가지고 이제 여기서 단독을 하신 분이죠. 예, 단독을 하시고 그 이후로 쭉 진도가 많이 나왔어요. 언제 불러주시나 계속. 예. 가만히 있어봐요. 그리고 이제 요 사안은 안원구 청장님이 계속 얘기했던 다스가 이시영에게 승계되고 있다. 예. 그 실제 사례군요. 그 첫 번째 사례. 그래서 해설자로 청장님 나오셨고요. 이분이 국세청장이었습니다. 대구지방. 네. 대구지방 잘 못 만나는 사람이에요. 평소에 우리가. 대구지방 국세청장은 다스가 본거지로 있는 경주를 관할하고 있던 분이세요. 그래서 네. 제대로 대구, 해설자로 나오신 분. 대구지방 국세청장에서 다스를 이렇게 여러 번 쳐다보셨죠. 자, 인사해 주시고요. 사실 청장으로 있을 때는 제가 다스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나가주세요 그러면. 욕하면 안 된다. 지금은 다스 전문가가 돼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이 다스가 그럼 어떻게 승계되고 있냐. SM이라고 하는 업체를 하나 세워가지고 여기에 최초로 이시영 씨가 등기 이사가 됩니다. 대주주예요 SM. 근데 요 SM을 중심으로 해서 납품업체나 협력업체, 다스의 협력업체들을 이 회사가 삼키고 일감을 몰아주고 재벌들이 2세 승계를 위해서 쓰는 꼼수들을 다 쓰고 있는데 그런데 그 첫 번째 먹힌 회사, 피해 사례, 예, 빼앗긴 회사의 대표님, 한승희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뭐 경주 살던 촌놈이 한양 구경 왔습니다. 예. 자, 스토리를 잘 모르실 테니까 일단 이제 그 증인이죠, 증인. 어떻게 다스가 이 SM을 통해서 그 아들에게 이명박 각하가 그 아들에게 이 승계를 하고 있나 하는 거를 직접 겪으면서 피해를 당하신 분의 입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네. 처음에 다스하고는 어떻게 인연이 닿으신 겁니까? 연결이 어떻게 되신 겁니까? 그 제가 그 제 아시는 뭐 다스에 있던 그 이사분 한 분이 그 현대자동차 쪽에서 이제 다스 보고 그 단종된 차량 만드는 부품 공장 에이서 공장을 자꾸 만들어라 하는데. 네. 이제 한 대표가 안에서 한 14년 동안 이제 있었으니까 네. 이제 그 만드는 방법은 다 잘 알고 하니까 그러니까 단종된 부품을 만드는 현대에서 공장. 요구했는데 네, 네. 사장님이 예전에 그 단종되기 전에 부품을 만들었었던 경험이 있으니까 네, 네, 네. 당신이 그러면 네. 그 회사에서 그걸 한번 만들어 보지 하고 대사에서 제안이 왔다. 예예예. 네,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제도 제가 다시 제가 몇 번 뭐 좀 안 좋게 당했는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말 처음에는 안 믿었습니다. 안 믿었는데 그 창륜 산업을 천북에 있는 그 SB 글로벌 워지스 있는 거기다가 이제 그 사업장을 이전하고 다스 외부 업체로 등록을 한다고 하는 이제 문서를 제가 받고는 일단 제가 그 이제 제안을 제가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해가 잘 안 되네. 제가 있잖아요. 그 경주 이 말투가 네. 원래는 그 신라 시대로 치면 이제 예? 아니 이제 예, 잠깐잖아요. 신라 시대로 치면은 제 하는 말이 여기서 표준어인데 지금은 이제 수도가 서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처럼 말이 표준어고. 예. 아니 잘 알아들었습니다. 아니가 잘 알아들었습니다네. 사투리라서가 아니라 그럼 제가 꼭 그러니까 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요약해서 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도 업체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쨌든 뭐 이제 당연히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런 와중에 돈도 많이 벌고 싶으셨잖아요 그때 그죠? 그래서 다스에서 그런 제안이 들어오니까 제가 보기엔 좀 혹하신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계속 들어보니까 그럴 수 있죠 네. 어쨌든 요는 네. 이거네요 네. 다스 쪽에서 요 부품 생산하는데 당신이 협력업체로 한번 해볼래? 예, 예. 이렇게 제안한 거죠 요약하면 뭐 그 저간의 사정은 제껴놓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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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다스에서 먼저 제안을 한 거지 그러면서 다스가 예를 들면 그거 해주면 우리가 이런 거 해줄게 뭐 지원 사항 같은 거 있었어요? 딱히 없었고요. 그냥 기계만 가지고 나가거라 대신 운영은 창륜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계 설비는 그럼 다스가 준 거예요? 아예? 예, 무상으로. 무상으로. 제가 이제 돈 주고 사겠다고 하니까. 사겠다고 했는데도 안 판대요. 아, 그 이제 나중에 뺏어가기 좋게. 그들은 뭐 그 돈이 많으니까 뭐 필요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설비를 그냥 써라. 아니 내가 사겠다 내 걸로 내 공장이니까 팔지는 않고 갖다 써라 그냥. 아, 나중에 회사를 뺏으려는 거를 처음부터 했네 그러면. 그때 이제 그런 제안이 들어올 때 네. 그때 제 알고 있는 한 분이 저한테 이제 그 소스를 한 개 주더라고요. 소스. 예. 예. 뭐냐면은 먹는 소스 말고 소스. 소스. 예. 정보를. 예. 사장님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편하게. 저는 왜 경주말 쓰는 거고. 네, 그렇죠. 예, 예, 예. 괜찮습니다. 네. 있잖아요. 이거 통역. 통역. 신라 시대 말을 지금 대한민국 시대 말로 바꿨는 이자 통역 있잖아요. 소스를 줬는데. 예. 네, 그때 저보고 했는 말이 네. 아마 김진 부사장이 김진 14년도 12월 달까지 하고 아마 그만둘 거라. 혼자 제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나이가 그때 72세인데 올해 이제 74세 좀 됐죠. 72세인데 체력이 괜찮아가지고 아마 그 자기 와이프가 이제 김진 와이프가 네. 그 MB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우리 신랑 그 다섯 계속 두라. 저기 하니까. 김진 부사장은 그 이명박의 동생의 남편이죠. 여동생 신랑. 네, 동생의 남편입니다. 김진 부사장. 예, 그 간포 바닷가에 여동생이 물에 빠져가 허우대는 거를 김지가 가가지고 끊어줘가지고 했습니다. 인연이. 러브 스토리가. 예예. 기계 설비는 내가 산다고 했는데도 안 된다. 그냥 써라. 네네. 그러면 땅은요? 부지. 땅은 그때 이제 한양실업이라고 있었는데. 한양실업. 한양. 이제 2000년 초에 이제 그 공장이 폐업을 하고 네. 그냥 빈 공장으로 이제 계속 그래 뒀는데 어느 순간 그 SB 글로비스가 네. 경주 내남면에 있다가. 그쪽으로 피해갔습니다. 어느 순간에. 자 그러면 요것도 역시 다스 땅을 그냥 쓰라고 준 거네요. 그 당시에는 이제 예예. 세관공업 땅을 준 거죠. 그 당시. 네. 그 지금 세관공업이 한양실업이 돼 있고 아까 그 김진 씨라는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의 매제자가 되죠. 아. 그 땅도 결국은 다스 땅이네. 땅이네. 그렇죠. 다스 땅을 김진 씨 이름으로 가지고 있다고. 차명으로 보면. 가지고 차명으로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스 땅에서 공장을 만들고 다스 설비를 그냥 줄 테니까 기계를 만들어서 납품해라. 만약에 그대로면 지금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아, 뭐가 이 뭐.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아니요, 그 당시에 이제 그쪽으로 가라고 하는 이유가 네. 있어요. 그 이동영 씨가 네. 처음에 이제 2008년 그때 입사를 해가지고. 네. 이동영 씨는 예, 예. 이상은 아들, 씨의 예, 아들 예, 예. 이동영. 이제 회사 이제 입사해가지고. 네. 자기 걸 어떻게 이제 이걸 해보려고 몇 가지 정책을 그때 했습니다. 이 씨가 와가지고 가만 보니까 갔다 하다가는 이제 이동영한테 이걸 회사를 다 뺏기겠고 그래서 중간에 있던 사람이 정하경 전무 이 사람이 이 씨형 쪽에 이제 시국감을 편을 들어서 이제 모든 이제 일을 진행했는데 거기 이동영 씨가 이제 전부 세안공업에 이제 사업장이 있으니까 저보고 그 공장을 밀어내래요. SB 글로비스를 제가 가지고 쉬그러면 땅 따먹게 해가지고 네. 땅을 다 뺐다면 어차피 그 사람들 포장 공장이니까 뭐 설비도 없고 해서 이제 그냥 그대로 나갈 거라고 하고 저거 보고 가서 땅을 따먹으래요. 이시영 씨가 대주주인 그러니까 승계 받으려고 하는 SM. SM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사장님이 회사를 뺏긴 거잖아요. 예. 그 만들어지는 과정과 본인이 회사를 뺏기는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이게 핵심인데. 2014년 그 10월경에 이제 다스 협력업체 이제 좀 위태로운 업체에서 이제 다시 아이템 쪽으로 넘어왔고요. 예. 협력업체 중에 좀 안 좋은 데가 있으니까 예. 네가 해라. 예. 예. 사장님한테 왔어요, 그게. 그렇게 예. 이제 그때 왔는 아이템이 저거는 용접하는 거 용접. 용접 아이템이 왔다. 용접은 100% 그 SQ를 해야만
그게 가능합니다. 품질 보증. 예예예. 예, 현대 예. 자동차에 납품하려면은 SQ라는 품질 보증을 받아야 돼요. 예예예. 예, 예, 예. 그걸 해야 되는데. 저분 이제 하래요. 그래서 아, 그 품질 보증을 받아라. 예. 사장님한테 다스가 예, 요구했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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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하려면 최소. 아니 그 물량을 몰아줄 테니까 품질 보증 받아라 그렇죠. 하는 거지. 좋은 거죠 일단은. 그걸 하려면은 최소한 1억 이상 들어가고. 1억 정도 들어가고. 평균 한 3억 들어갑니다. 3억 정도 들어간다. 예. 준비 기간도 한 1년 걸리고. 1년 동안 3억을 1년. 써야 된다. 예예예. 예, 예, 예. 예. 제가 이제. 어째 저보고 이제 진을 하라고 제트는 이제 그때 이제 돈을 이제 빌려가지고 이제 그걸 진행했죠. 아니 이제 그 정말 그렇게 되면 좋은 거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 3억을 빌려서 대출 받아서 그 SK를 받기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2월 경에. 2월 경에. 다서 저보고 이제 콜했습니다. 들어오라고. 준비 한참 하고 있는데. 가니까. 돈을 들여서. 그 정학용 전무라는 사람이 저를 불렀어요. 예, 전무가. 우리가 처음에 창륜을 보고. 설비를 주고 했는 건 아니다. 아 처음에 창륜을 보고 설비를 준 게 아니다.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고 아니다. 당신 기업 보고 예, 김진 지금 부사장이 예. 작년에 이제 다섯 퇴사를 했다. 예. 하고 다섯에서 법인체를 한 게 만들 거다 새로 만드니까 다섯에서 그, 법인체를 만들 테니까 예, 신규로 만드니 그 회사에다가 당연히 사업장을 양도해라. 아니 근거가 없잖아요. 그래서 왜 갑자기 양도라는 겁니까 회사를? 아니,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제 받았는 제 히든 카드 신다 그 다섯 내부 문건, 다섯 내부 문건 그런 주면서 네. 자 이시영 씨도 여기 결제 다 했고 네. 강경호 씨도 다 결제했는 이 너가 내부 서류인데 네. 여기 보면은 분명히 창륜산업하고 외주업체 등록해가지고 그 하나 쭉 있는 이 내용인데 그 창륜과 계약한 내용이 있는데 예 불과 뭐 한 6, 7개월 만에 이걸 뒤져버리고 네.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고 하니까 네. 자기도 머리 아프대요. 자기도? 정학용 전무가 머리가, 네. 머리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예, 네. 총대목을 자기 해야 되는데 네. 어쨌든 다섯에서 한 회사를 만들 거다. 만드니까 다섯에서 회사를 만드니까 김진하고 둘이서 뭐 알아서 해라. 그래서 제가 2, 3월 달까지 제가 수용 못한다고 제가 이제 버티니까 네. 회사를 넘기려고 한 거잖아요, 그죠? 예, 예, 예. 회사를.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SQ는 그대로 진행하래요. 회사는 넘기는데 SQ는 계속 진행해라. 예, 예, 예. 이 씨발 그런 게 어딨어. 그러게요.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상금을 줄 테니까 보상금을 줄 테니까 회사를 넘기라도 아니고 그냥 넘기래요? 사실은 5만 주면 되는 거죠. 처음부터 땅도 다스 땅, 기계도 다스 기계. 일만 당신이 해 이거였거든요 사실은. 근데 모르고 우리 사장님이 순진하게 줄 걸로 생각하고 일을 했던 거죠 사실. 예, 예. 그러니까 애초에 기계도 그럼 우리가 기계 가져간다 그럴 수 있잖아요. 땅도 그럼 우리 땅 가져간다 그럴 수 있잖아요. 일감도 우리 안 준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조건을 처음에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놓고 이 다스가 회사 하나 세울 테니까 그게 SM인 거죠. 그게 이시영 회사인 거죠. 회사 하나 세울 테니까 당신이 하던 거 다 넘겨라. 그리고 지금 돈 들여서 그 받으려고 했던 SQ 품질 보증 그건 그냥 계속 진행하고 있어라. 야, 야. 이 시부랄 진짜. 오늘부터 시부랄 유행어로 밀리겠습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말 되죠. 아니 주어 말은 된대요. 예, 말 되죠. 그래서 이제 2월 경에 이제 아무런 돈도 안 주고 보상금도 안 주고. 그때 이제 돈 내기는 없었고요. 네. 이번에 막 네가 양보해라. 양보하면은 나중에 종을 줄게. 돈을 줄게. 아니 좋은 거. 아니, 양보를 좋은 거 하면은 일감을 다른 네, 걸 줄게. 이제 협력업체 입장에서는 네. 거래를 해주는 것이 성은이거든요. 거래업체에서 거래를 끊는 것은 죽으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무기로 해서 이분을 계속 컨트롤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하청에 재하청 정도 줄 테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게라도 먹고 살지 않으면 너 죽지 않냐. 예, 예. 그러니까 보상을 주는 게 아니라 협박을 해가지고 회사를 넘겨라. 그냥. 그럼 와중에 이제 김진 씨가 제 천북의 사업장에 이제 한 번씩 이제 오길래 해야 돼. 저분이 왜 오지 싶어가지고 천북 원장이 와가지고 공장 둘러보고 갔는데 제 차 오길래 내가 인사를 하고 이제 아이고 여기 쪽에 웬일이시냐고. 하니까 서울에 가가지고 이제 저 뭐 VIP한테 VIP는 이명박을 말하는 거죠. 네, 김진 씨가 MB 불 도칭했다 한 겁니다. VIP님.
VIP 그쪽에서 이제 그럼 천북 가가지고 창균하고 같이 해라. 어디 가서? 경주 천북 가가지고 창균하고 같이 해라. 창균하고 같이 해라. 예예. 예. 김진이 일단 뭐 대통령한테 뭐 내락을 받은 거네요. 어디 가라고. 다스하고 이명박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 지금 다스 관계 회사에 어디에 가서 일하라는 지시를 BIP한테 가서 받았다는 거죠. 네, 받았다는 예. 거죠. 그렇죠? MB한테 가서. 네. 네. MB한테 가서. 네. 가치는 절대로 이제 안 되죠. 왜냐하면은 그 창용사업 주주는 제 혼자고 100% 지금 제 주주거든요. 하다 보니까 뭐 처음에는 이제 주식 얘기를 제가 하길래 나는 못 준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다섯에서 회사 한 개 새로 만들어 줄게. 그쪽으로 네 사업장을 다 넘겨라. 대신에 너는 그 회사하고 도급해가지고 계속 운영해라. 아, 요약하면 회사를 뺏는 과정에서 그건 MB의 지시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진 건데 회사를 하나 새로 만들고 사장님한테는 너는 그 밑으로 들어가라. 예예예. 예, 예. 그런 지금까지 하던 거는 그쪽에 넘겨라. 예예. 예. 그 넘기라고 한 회사가 SM이었다. 예예예. 예, 예. 그 SM이 바로 이시영이 이제 대주주로 들어온 회사다. 예예예. 예, 예. 그러니까 아들 회사를 만들어주면서 사장님이 하던 사업을 고스란히 뺏어간 거네요. 예예. 예. 용케하십니다. 네. SQ 이제 그 저희들 이제 다섯 이제 1차, 2차 이제 저희들 검증 다 끝나고 네. 이제 현대 쪽으로 이제 저희 신청 이제 하려고 하는 그 와중에 네. 신청을 다섯 안 해줘요. 아, 신청을 안 해준다. 준비가 됐는데 이제 가지고 이제 얘기를 자꾸 하니까 네. 뭐 딱 부러지기 어떻게 왜 안 하지는 그때 말 안 했고 좀 있으래요. 좀 실무자는 자꾸 위에서 자꾸 막는다. 신청이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제가 이제 현대차 쪽에 한번 가려고 현대 쪽으로 직접 가려고 시도했는데 그때 김진 씨가 짠 하면서 주더라고 사업자 성공증 사업자 SM 그 당시에 근데 그 부분까지는 말씀하시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이제 창윤 대표는 SM이라는 회사가 있는지는 모르고 다만 이제 VIP가 뭐 회사를 만드니까 그 회사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일감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 그 회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SM이었다. 예. 그래서 요약하면 SM으로 대표님이 하고 있던 일을 다 넘기고 그리고 대표님이 준비하고 있던 SQ 열심히 예. 준비하고 있던 것도 올리지 않았던 이유가 그것도 SM에 넘기려고 하는 거. 그렇죠. 예예. 예. 그러니까 사장님은 열심히 일해서 그 관계 그 납품을 하고 막 일감을 돌리고 있었는데 그리고 그 품질 보증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는데 그걸 고스란히 다 SM으로 넘기라는 거네요. 전부 다. 네. 돈도 없이. 네? 돈도 안 주고 그냥 무조건 넘겨라. 그래서 결국 다 넘기신 거죠. 예, 그 저희 쪽에 있던 관리자 인원 그때 10명하고 네. 그리고 저희 현장 인원 근자 한 두 명 정도 세 명 넘어갔고 네. 대신 이제 현장 생산직은 이제 제가 이제 하도급을 운영했고. 그러니까 당신은 요 회사를 했지만 요 회사 알맹이는 다 넘기고 요 SM에 이제 하도급을 하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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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서 왜 그래야 한다고 그러십니까? 그게 이제 실제 주인한테 이걸 다 줘야 되겠나? 너한테 예. 기계하고 부지를 준 게 아니다. 창윤 보고 예, 예, 예. 실제 주인한테 이걸 다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벌어 먹었으니까 이제 예. 줘야 되지 않겠냐? 실제 주인한테 줘야 되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시영이 그 최대 주주로 있는 SM이었다. 예, 예. 그러니까 실제 주인한테 주라고 준 게 SM이었다는 거죠. 예. 예. 실제 주인한테 줘야 되지 않겠냐? 그 멘트를 했다는 거죠. 네. 그 실제 주인은 이시영? 아니지 이제 저는 모르죠. 결과적으로 이시영이가 된 거죠. 그 우리 사장님은 네. 그러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 실제 주인이?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 네? 다시 왜 이렇게 이래? 중요 사장님한테만 가면 마이크가 블랙홀이에요. 손가락을 잘 끄셔서 그래. 다시 여쭐게요. 다시 여쭐게요. 사장님 보시기에 실제 주인은 누군 것 같으세요? 다시 물어. 이명박입니다. 아니. 아니 그 아까 원주 아니 실제 주인이 결국 다 통하는 거니까 네. 다섯 주인은 이명박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 200% 이명박이 주인이라고 왜 확신하십니까? 증명 자료는 지금은 사실 제가 오픈을 못 하고요. 아 증명 자료도 있어요? 근데 자료도 있어요. 정황 증거가 네. 정황 증거 엄청나게 일단 있고요. 네. 네. 아 본인이 직접 겪으신 거? 네 저도 겪었고 네. 저도 뭐 풍문으로 들었어도 있고 네. 한 가지 딱 제가 애만 뭐 들어도
되겠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냥 한 가지만. 예. 아니 제가 이쪽은 아직까지 얘기를 안 했거든요. 아 제가 얘기 안 하시고 아 여기서 처음 제가 모든 걸 다 얘기하는데. 짜잔. 자. 예, 얘기해 보십시오. 빨리 얘기해 달라고. 특종. 네. 이상은 씨 급여가. 급여가. 따로 있었고요. 아, 따로 이상은 회장. 회장 급여가 이제 사대범 신고하는 급여가 따로 있었고. 네. 그리고 이제 명색이 회장인데. 네. 월 이제 저희들 용어로는 저입니다. 판공비라고. 판공비. 외부에 가지고 뭐 술 먹은 거잖아요. 그런. 네. 외부 그 판공비를 있습니다. 판공비 있는데 이 금액이 그 당시에 저입니다. 한 달에 400만 원. 한 달에 400. 김성우 사장이 직접 그걸 관리했는데. 네. 다스 김성우 사장이 계속. 네. 관리했는데 한 달 사용했는 게 만약에 400만 원 넘는다. 넘었다. 김성우 사인 안 합니다. 그냥 던져버려요. 오. 회장님인데 회장인데 위에서 정했는 당신의 쓰는 사양말 정했는데 왜 오바했냐. 이상은 회장인데 최대 주주인데. 예. 판공비 400만 원을 넘겠으면. 다세 사장이 서류를 치고 던진다고요. 예. 400만 원 왜 이상 썼냐고. 예. 그러니까 이상은 실제 주인이 아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 당연하죠. 어이구. 저기 이상은 회장은 다세에서 회장인데 법인카드가 없었어요. 간부들이 다 법인카드를 쓸 때 이상은 회장만 없었어요. 이동영 부사장이 와서 법인카드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제한됐고 그리고 회사 간부들이 다스에서 방을 다 가지고 있는데 여직원들이 보통 밖에 있잖아요. 밖에 여직원들이 있고 아, 비서로? 비서들은 밖에 있고 안에 회장실이 있지 않습니까? 사장도 그렇고 전무도 그렇고 다른 고위관료들도 다 그런데 다스 이상은 회장은 방 안에 이 여비서가 앉아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방 안에 이상은 회장이 자주 없다? 없죠. 아. 없고 그 여비서는 이상은 회장 일을 보면서 다른 일을 봐야 됐어요. 그거 중요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이고. 네. 그리고 아, 이상은 회장이 하는 일을 이 비서가 계속 보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런. 네. 의미도 하고 그리고 회장인데 2조짜리 매출을 회사의 회장인데 400만 원을 이상을 쓰면 서류를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사장이 회장인데 400만 원 이상 쓰면 혼났다 이거죠. 그런 셈이죠. 자기 그 회장, 그 회장한테 가가지고 아니 400만 원 넘어서 이 시부랄 자기 공장인데 사장이 씨발 왜 이렇게 많이 썼어 이런 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 있었던 그 총무 담당자가 만약 400만 넘었으면은 자기 돈 가지고 이제 그걸 일부 변제를 하고 400만 원 이하로 이제 그 좀 줄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MB 집안에 또 이상은 씨가 한량이세요. 그래서 여기저기 가서 그냥 술 먹고 들어눕고 술 먹고 그어놓고 다니는 것도 많아요. 한 가지만 더요. 뭐 계약서나 뭐 각서나 뭐 혹은 뭐 기타 등등 문서 다 없어서? 있습니다. 다 있는데 이분이 다 가져오십니다. 아 당기자한테 다 있는데. 예, 예. 다 있는데 다 싸그리 무시했군요. 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아예 하도급조차 못하니까. 제 그때 제 직원이 40명인데 40명. 아이고 많이 안 들으면 저는 직원들 데리고 다 어디 또 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놓고 나오셨네. 예. 야, 아니 그 혹시 이런 건 아닙니까? 그 대표였다가. 예. 회사를 내놓으면은 뭐 예를 들면 뭐 본부장이라든지 뭐 국장이라든지 이렇게 직함을 줘서 노동자로 일하라. 그 당시에 김진 씨하고 그때 다섯서 저보고 그 제안했던 내용이 저한테 명함을 주더라고요. 명함을 SM 부사장. SM 부사장을 하라고. 나 이거 안다고 떠들었죠. 네. 안 하겠다고. 네. 왜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니 제 직원 10년 넘게 제가 이래 제 직원들하고 같이 일군 회사인데. 네. 그렇죠. 네. 일군 회사. 제가 창윤을 포기를 하고. 네. SM의 부사장을 갈 일이 없죠.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왜. 예. 거절했냐니. 그저 있으나 자기 회사인데 뺏어 간다면 네가 부사장 하라면 누가 예 알겠습니다 하나 절대 안 하지. 아니, 그때, 안 하죠. 그때 그러시죠. 있으나만한 그 회장 직함 달라고. 400만 원씩 받았어. 그러면 결국 그래서 SM과 하도급 계약을 맺는 하도급 업체가 됐어요. 예예예. 예, 예, 예. 결국은. 예예. 예. 그 회사를 뺏겼고 그때는 근데 이제 말을 못 하셨고. 네. 예. 제가 2015년 그 5월달에 처음 이제 SM하고 이제 하도급 계약을 제가 맺었습니다. 맺고 다시 SM은 다스하고 이제 계약서를 썼고. 그 업무를 다 이제 저희들이 일단 다 봐주고 왜냐 그때 당시에 SM에 그때 김진 씨 이외에는
김씨가 데리고 온 사람이 그때 없었고요. 저희 쪽에서 이제 SM을 넘어갔는 직원들이 일단 SM 쪽 다섯 계약 문제하고 다 이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뭐 그쪽에 좀 일을 좀 거둬줬고 다시 제가 하도급을 했는데 원래 하도급체 그 계약하면은 단가라는 게 있는데 이게 보통 1년 단위로 해서 이게 이제 바뀌는데 두 달 뒤에 김씨가 저를 부르길래 가니까 창륜산업은 돈을 수억 벌고 SM은 돈을 못 번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까였죠. 네 번을 했습니다. 단가 인하를. 계속? 예.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2016년도 제가 7월 달에 마지막에 얼마가 됐습니까? 그래서 60%. 60%. 아, 진짜. 60%. 도저히 난 이거 이제 못하겠다. 60%를 SM이 이번에는 가져가는 거예요? 아니죠. 원래 단가가 100%면은 예. 그 이제 40%를 제가 근데 이제 다 까이고 40%를 까이고 100을 먹던 거를 예. 이제 60 먹는 거죠. 60 먹는 40원 SM 먹는 거고. SM을 주고 그냥 SM을 그냥 먹는 거죠. 그냥 먹는 거고. 예. 예. 그 작년 제가 7월 달에 이제 그 밟고 나 이건 안 되겠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예. 저보고 한 3개월만 더 해 보래요. 3개월만 더 해 봐라. 그다음에 이제 보자. 예. 이 단가로 운영을 해 보고 그 눈에 뻔한 건데 3개월 운영하니까 매월 적자고 네. 직원들 임금 안 나가고 하니까 김진희가 아 창륜 저거 부실하다. 부실하다. 예. 그래가지고 12월 달에 네. 계약 해지. 오. 땡. 땡. 요 사실 좀 전문적으로 해설해 주십시오 이제. 요 뒤에 이제 파워포인트도 있습니다. 요 활용하셔도 되고. 네. 지금 말씀하신 그 한 사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대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을 잡아먹는 전형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기술이 일단 있기 때문에 아까 그 SQ를 달라 그러면은 실사도 하고 현대차에서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합니다. 환경도 보고 기계도 보고 근무하는 사람들의 능력도 보고 뭐 여러 가지 평가 요소가 있거든요. 그 통과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그런 조건이 안 돼 있잖아요. SM 이시영 그런 거 할 줄 모르잖아. 그러니까 처음 신설한 회사니까. 그런 게 돼 있지를 않죠. 그걸 우리 한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회사와 기술과 인력을 이용해서 따게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딸 때쯤 되면 이름을 SM으로 싹 바꿔가지고 뺏는 거죠. SM이 딴 것처럼 만든다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그러면 왜 뺏어가느냐 아까 말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다 뺏기고 난 다음 뺏어간 다음에는 당신하고 거래를 해줄 테니까 그걸로 그냥 계속 가. 안 그러면 너 이거보다도 아무것도 못 건지잖니. 직원도 다 날라가고. 에? 그리고 또 사장님은 은행 거래도 해야 되고 하니까 다스하고 거래하면 좋으니까 그래도 뭐 그럼 다스하고 거래하겠다고 했는데 네 차례에 걸쳐가지고 이익금을 전부 다 다스 저 SM이 다 가져가는 구조로 바꿔버립니다. 그럼 완전히 고사가 되잖아요. 이익도 없는 일을 해야 되니까 다시는 못하겠다. 그럼 그만둬. 이렇게 하면서 이 회사를 자기들이 취하는 거죠. 그리고 완전히 떨궈내버리고. 떨궈내버리고 자기들 회사 자기 SM이 이제 그걸 다 가지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SM은 이 창륜 산업을 먹게 되는 결과가 돼버리고. SM은 일을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공장 부지도 다 쓸 거였고, 그렇죠? 그다음에 공장 기계도 다 쓸 거였고, 다 쓰에서 일감이 나오고 SM은 회사 하나 세웠을 뿐이에요. 아들이라는 이유로. 그런데 그리고 사장님한테는 그 품질 보증을 받게 만들고 요게 다 될 때 내놔라. SM. 아... SM은 아무것도 한 일 없이 사장님이 이제 평생 해놓은 그 전문 영역을 싹 가져간 거지. 그런 다음에 계속 이윤을 줄여가지고 떨고 나가게 하는 거죠. 그럼 깨끗하게 SM 거가 되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창륜을 뺏고 그게 아니, 대기업이 하는 짓이라는 거죠. 예, 지금 대기업들이 거래 업체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뺏어왔죠. 근데 아직도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이 문제를 상당히 문제를 삼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여기 했다는 게 참 놀라운 거고요. 정말 생각해 보면 정말 대통령 정말 유관 기업인데 말이 안 되는 대통령 때가 아니지. 대통령 그 이후야.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 각하가 15년도니까요. 아들한테 회사를 물려주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면서. 2011년 이후에 네. 이제 계속 가동된 프로젝트 중에 이제 회사를 가져간 거죠. 그럴 때 처음으로 만든 게 그 소위 아들 회사 SM 만들어 놓고
껍데기밖에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 아들이 뭐 있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요 회사에 그 첫 번째 그 사업을 창륜 사업 걸 뺏어가지고 요 회사 사업을 만든 거지. 첫 번째. 그 첫 번째 당하신 사장님인데 이렇게 해맑으신 거예요. 처음엔 당하고 나서 굉장히 괴로우셨죠. 직원들하고 뭐 2015년도 그때 5월 달에 그 사업 양도 양수 계약서 쓰고 네. 한 달 동안 뭐 저 집에도 못 들어가고 직원들하고 몇몇 핵심 직원들 SM으로 도저히 안 가겠다는 사람 있었습니다. 그 저하고만 한 달 한 2, 3몇 명 하고 네. 직원들하고 나는 SM 쪽으로 계속 가라 넘어가거라. 어. 여기는 이제 다 끝났으니까 넘어가서 해라. 네. 그런 사람들하고 뭐 좀 진짜 요단강 한 세 번 갔다 왔습니다. 요단강은 세 번 갔다 왔다고요? 예. 예. 그 이제는 뭐 요단강도 이제 안 무섭고 마음 편합니다. 마음 편하신 것 같아요. 예예. 예. 사장님 워낙 많은 일을 겪으셔가지고 좀 이렇게 예. 워낙 그러면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많을 거잖아요. 근데 또 사투리도 있으시고 해서 좀 알아듣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예. 근데 제가 되게 많이 만났고 이제 이분 통해서 또 다른 분들도 다 만나보고 했는데 그 분들이 다 전부 다 이제 그 한 사장이 참 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완전히 당한 거죠, 완전히. 예. 예. SM에 당한 회사가 사장님 말고 사장님 회사 말고 다른 회사도 있습니까? 다른 회사는 자 케이스를 좀 틀리죠. 좀 케이스가 그 다르다. 다온이란 옛날 그 해암인데 지금 다스에서 신차를 만약에 아침 수주하잖아요. 하면은 물량이 이제 건강으로 주고 뭐 다운 주고 다 하잖아요. 이거 주는 사람이 원래 그 구매팀이라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로보트고 위에 정학용 전무 그 라인에서 일단 합니다. 선정을 이 아이템 이번에 이쪽으로 주고 너는 없다. 네. 왜 없냐? 전년도 그거 납품 실적 그다음 불량 가지고 이것 때문에 너가 쪽을 못 준다. 하면 급체는 이제 신차 아이템이 없는 거예요. 해암이 신차 아이템 못 받은 지가 한 4년 넘었다. 4년. 그래가지고 버티다가 버티다가 2015년도에 이상식 사장님이 다 써보고 이거 막 너가 해라. 나 도저히 먹겠다. 너가 사라. 자 요약하면 이런 겁니까? 그 다스 원래 협력 업체였는데 어느 날 다스가 일감을 안 주기 시작했어요. 예예. 예. 공장도 있고 뭐 직원도 있는데 엄청 커요. 그러니까 협력사였는데 다스가 일감을 어느 순간부터 안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스가 제일 큰 거래처고 거기서 제일 많은 돈이 나와야 되는데 안 주니까 계속 예, 어려워져요. 예, 예. 어려지고 빚만 계속 쌓여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순간 항복하고 우리 회사 인수해라 이렇게 예, 예. 이렇게 됐다. 예, 예. 맞습니다. 거꾸로 보자면 그건 당한 사람의 입장이고 다스 입장에서는 요 회사의 일감을 계속 안 줘서 고사시켜서 내가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예, 예. 수 있는 거네요. 지금 저기는 DM 있지 DM. 예. DMI. 2000 아니, DM. DM하고 DMI는 밑에 아 DM 예 DM하고 DMI는 회사가 똑같습니다. 예? 옛날 그 제일 전공인데 예. DM이 2016년도 적자가 50억 52억 예? 80%가 지금 다 클레임 해외 클레임이 50억이거든요. 50억인데 원래 계획이 적자를 40억으로 만든대 다섯서 아 계획 적으로 적자를 40억을 만든다. 그러면은 2년 합치면 92억이잖아요. 적자가. 예. 예. 그럼 뭐 지금 먹는 거다. 잠깐 해설 좀 해주십시오, 전문가. 예.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은 예. 지금 빨간 글로 되어 있는 거 DMI이지 않습니까? 다온, 양정. 예. 이 회사들을 거래를 이제 하는 회사인데 협력업체인데. 이게 다 인수한 거예요, SM에서. 인수를 나중에 하게 되는데 그 인수하기 전에 이 회사들하고 거래를 줄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래를 줄여나가면 이 회사들이 결손을 낼 거 아닙니까? 적자를 계속 내죠. 그러면 회사 재무구조가 나빠지고 회사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싸게 사야 되니까 일부러 그런 작전을 벌이는 거죠. 원래 협력업체인데 일을 잘 하다가 다스가 일감을 줄여. 그러면 뭐 공장도 있고 직원도 있고 유지해야 되는데 점점 어려워져요. 근데 계속 줄여. 그렇죠. 그래서 어느 순간 손 드는 순간 회사를 인수한다. 그렇습니다. 그 이미 인수할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줄여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네. 그 중에서 DM하고 DMI 관계는 이제 원 회사가 DM이고 DMI는 자회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DM은 전부 위장 밑에 또 하얀 글씨로 돼 있는 그 저 쪽은 저 업체들은 다 위장 계열사예요. 실질적으로 다스의 회사 내 이름만 바꿔놓은 나 다른 이름으로 그냥 다스의 위장 계열사입니다. 다스의 위장 계열사. 왜 그런 걸 만들어 놓는 겁니까? 저렇게 이제 이름을 바꿔놔야지 거래하는데 특수관계가 되면은 거래하는데 세무상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게 이명박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자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돈 밀어주거나 사원 밀어주거나 뭐 그런 특수관계자가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위장을 해놓은 회사들이에요. 그래서 그 회사들이니까 사실상 자기 회사나 마찬가지인 회사죠. 그러니까 그 회사들한테 저 회사는 언제든지 자기가 살 수 있는 회사죠. 네, 자기 회사니까. 네, 근데 살 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SM에 넘겨줘야 되는데 SM은 지금 신생 회사니까 원래 돈이 없지 않습니까? 네. 그 돈이 없는 거를 살라 그러면은 예를 들면 다원처럼 400억 정도의 자산 회사인데 100만 원에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부채를 많이 늘리고 적자를 많이 해놓으면 회사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부채를 많이 안고 사야 되니까 100만 원만 주고 살 수 있도록 이런 작업을 벌인 거예요. 원래 400억짜리 자산의 회사인데 100만 원에 인수할 수 있을 정도로 빚을 쌓게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부러. 그런 일부러. 다음에 그 시점이 도달하면 100만 원 주고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아들이 먹는 거야. SM 아들. SM은 이명박 하카야 아들의 회사잖아요. 다스가 먹는 게 아니고 SM이 먹는 거라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다스의 협력업체를 어렵게 만든 다음에 각하의 아들이 먹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스가 누구 거야? 각하 거지. 그렇게 생각해도 당연히. 자, 요것도 역시 대기업이 흔히 쓰는 수법입니까? 그렇습니다. 대기업들이 이런 방법으로 회사를 뺏는 것이 이제 중소기업들의 이제 사실 서름인데요. 기술이 있는 그 회사들한테 당신들 우리하고 거래하자 해서 거래를 계속 하다가 기술을 어느 정도 이제 거래 하다 보면 그 기술 개발을 할 수 있는 자기 회사를 또 하나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물량을 그 자기가 만든 회사로 밀어주게 되죠. 그럼 이쪽에서 물량이 점점 줄어드니까 이런 설비 투자하고 덩치는 키워놨는데 물량이 적게 오니까 이익이 줄고 나중에 결손까지 가고 회사가 자꾸 형편이 나빠지니까 거래를 끊는 순간에 그 사람들은 이거라도 제발 그냥 공짜라도 인수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왜냐하면 부채가 없죠. 너무 커지니까요. 요 사례 지금 처음 겪으신 사례인 것 같아요. SM이 만들어지기 전에 시작해가지고 만들어지면서 회사를 홀라당 뺏긴 거잖아요. 예, 예. 그렇게 사장님처럼 경주에서 그 형태는 다르지만 그런 식으로 회사를 뺏기거나 인수당했다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어요? 계속 들으셨어요 그런 사례를? 예, 지금 금강업체가 한 두 개 있고요. 금강업체가 두 개 정도가 있고 금강한테 예, 금강하고 먹힌, 거래하는 예, 업체 예. 금강한테 먹힌 업체가 두 개 그리고 이번에 그 양정 있고요. 예, 양정 이게 있네요. 근데 양정은 실질적으로 뭐 그 다스나 이쪽으로 직거래는 안 했기 때문에 뭐 지금 보고 매스컴이 조금 좀 소홀하는 것 같은데 양정도 지금 엄청 큰 지금 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장님이 사업을 이제 어저께인가 다 접으시고 정리를 하니까 그가 개인 기업인데요. 남은 채무가 20억 정도 남아가지고 20억 정도 남아서 자기 뭐 부인 앞으로 된 그 집도 지금 뭐 은행에서 가져가고 해가지고 저보다 양정도 그렇고 저보다 네. 더 힘들고 예 양정 실업이 있었고요 예, DMI도 예. 마찬가지고 네. DMI는 저는 어쨌건 처음부터 저거는 다섯 거고 처음부터 예 네. 그래서 이 회사들을 다 이제 그 이명박 아들 이시영한테 이시영이 최대주주인 SM으로 다 넘기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죠 예예예 예. 그러면 그 경주에서는 소문이 났을 거 아닙니까 소문이 요 경주의 업계에서 예. 요 과정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다스의 주인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드디어 예. 이상은 씨는 지겠다. 이상은 씨는 지겠다. 예. 지게 아주 저 그 진다. 예. 태양이 서산에 지는 게 아니고 항복. 예. 그러니까 지겠다. 다스의 주인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다. 예. 이게 이제 그러면 경주에 있는 이 업계에서는 다스는 이명박 거라고 생각합니까? 네,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전부 다.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예. 사장님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니죠. 업계에서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예, 예. 그 와중에 이제 한 가지 제가 뭐 팁을 드리면은 팁을 저
아니, 정보. 네? 정보. 정보. 예, 네. 팁. 오케이. 네. 팁. 소스. 네. 드리면은 네. 저 이동영 부사장이 네. 이만큼 안 설치해서 이러면 설치해서 하여튼 뭐 이만큼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안 까불었으면은 안 까불었으면 네. 지금 이만큼 빨리 진행을 안 할 건데 아하. MB가 네, MB가 자꾸 자기 입으로는 다섯 내 게 아니다. 네. 아니하니까 이동영은 찬스다. 찬스다. 네. 아. 그 하려고 이제 맺고 이제 까보다 못가네 까보니까 MB가 가만히 있지요. 네. 그래가지고 뭐 불과 한 3, 4년 만에 네. 지금 엄청 지금 이게 움직여요. 아, 그러니까 사장님 보시기에는 지금 이상은 회장의 아들이 예. 까보니까 어떻게 여지가 없나 막 까보니까 그 실제 주인이 예. 빨리 움직여가지고 이걸 신속하게 최근 몇 년 동안 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렇게 그 경주 업계에서는 알고 있다. 네, 예. 예. 그 부분은 아. 제가 잠깐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저 지분 구조가 이상은 씨가 47%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이 권영미 씨가 24%를 가지고 있고 국가가 20%를 가지고 있죠. 그 김창규 씨가 4%. 처남의 그러니까 작고한 처남의 부인. 예. 지금 그렇게 보면 사실 국가 거를 제외하면 국가는 중립이라고 보고 47%를 가진 이상은 씨 겁니다. 저 회사는.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그래서 80% 중에서 47%를 가지고 있으면 배를 반을 넘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상은 씨 회사예요. 저 우리 법적으로 보면은. 그런데 그동안에 법적으로 자기 건데도 불구하고 동생 눈치를 보고 자기 거라고 말도 못하고 지금까지 온 거죠. 자기가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리고 네. 아들이 또 아들은 아버지 건데 왜 말도 못하고 있어 하고 자기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동영 씨가. 아까 SB 글로벌 로직스라는 것도 이동영 씨 회사거든요. 포장지 회사인데 그 회사를 밀어내고 이 사장님을 그 창윤산업을 거기다가 들어락했고 그런 상태인데 이제 혹시 이상은 씨가 이거 내 거야 라고 하면 이제 급하게 된 거죠. 이명박 입장에서. 그러고 나서 사망했어요. 그러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 이렇게 하다가 잘못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그 형까지는 내가 어떻게 해보겠는데 조카가 만약에 우리 아버지 거야 하고 나왔을 때 그렇죠. 대책이 안 서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한테 상도 받았을 뿐이야.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 SM을 빨리 SM을 만들어서 이시영 씨한테 넘겨야 되겠다고 판단을 했고 그래서 실제 주인이 나타났다고 경주에서 알고 있는 거게 그렇게 된 거예요. 아, 예. 2011년도에 김재정 씨가 죽자마자 지분 관계를 해소하느라고 지분을 상속하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죠. 예. 청와대가 다 나서서 국세청이 나서서 겨우 가르마를 타줬는데 그때 굉장히 어려워서 내부에서 가족들이 회의를 해서 이거 차라리 이명박 거 맞다고 하고 세금 내고 손 들자 이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최근의 일이죠? 2011년. 아니 2011년 아니고 2010년 2월 7일이 김재정 씨 사망일인데요. 그래서 2010년 11년 내내 그 상속 과정이 어려워서 그때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거 만약에 이상훈 씨 사망하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떡하냐.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큰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이명박이 적극적으로 상속에 대한 승계에 대한 작전을 구상을 하고 있는데 거죠. 또 이상은 씨 아들 이동영 씨가 또 그 안에서 막 움직이니까 자기 공간을 만들려고 급하게 SM을 만들어 가지고 아들에게 넘겨준 승계 작업을 하다가 강 기자한테 걸린 거예요 지금 강 기자한테 우연히 어쩌다가 주진우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이게 어쨌든 어쩌다가 니들 주진우 네 경영 승계를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이제 총수님이나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급하게 하다가 이게 사실 걸린 거거든요. 저도 물론 얻어 걸렸지만. 근데 지금이 사실은 그 밑에 다스 관련한 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론 대표님도 마찬가지고 좀 그 물론 안 믿으실 수도 있는데 뭐 검찰이라든지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국가 기관들이 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좀 규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저한테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뭐 물론 이제 그런 순서가 올 거예요. 곧. 네. 근데 지금 제가 좀 들어보니까 그 예전에 안 나왔던 자료들이 경주에 이렇게 막 돌아다닌다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그 BBK 특검 당시에 이제 2008년 그 무렵에 다스가 이제 자료를 이제 다 폐기를 했다고 네. 하는데 그 중에서 뭐 한 몇 박스 정도는 아직 남아 있대요. 그게. 어딘가요? 그 예, 그 박스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거를 확보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물론 저랑은 연락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이 그거를 그런 분들 조심해야 돼요.
네. 저희도 예전에 이제 그런 거 할 때 제보자를 맞는데 박스 네. 막 들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거를 이런 들고 이런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다스랑 좀 협상을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까지 있기 때문에 이명박 이제 박근혜한테 왔지 않습니까? 근데 박근혜 정부가 그 다음이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해서 이명박 주변에서 굉장히 열심히 움직였어요. 내부적으로는 네. 내부적으로는 이상은과 이동영 이쪽에 불안 요소가 있고 외부적으로는 정권이 교체되면 좋대니까 그래서 다급하게 서둘렀다. 네, 거죠? 계속 서두르는 과정에 뭐 탄핵이 있고 지금 계속 그 안에 승계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계속 터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이 승계 작업은 사실 특별히 눈여겨보고 있지 않았는데 강 기자가 어쩌다가 강 기자한테 딱 걸려가지고 승계 작업이 지금 막 터져나오고 있는 와중인 거예요. 예. 강 기자한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예? 어쩌다가 리틀 주진우. 네. 사장님 굉장히 고생하셨어요. 네. 이 우리 사장님 같이 용기 있는 분들이 이렇게 나와줘야 이런 사실들이 밝혀지거든요. 이 의심은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와서 본인 입으로 진술하시고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럼요. 그런데 이렇게 용기를 내서 오신 분들 사장님한테 진짜 큰 용기를 줘야 됩니다. 네, 저는 요단강을 세 번 건넜습니다. 신라어를 구사하신. 그리고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틈새가 벌어져 있어요. 플랜 다스에게. 플랜 다스에게로 3%만 인수해도 이 혼란하는 와중에 흔들 수 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플랜 다스에게 마무리할, 거기서 마무리하죠? 그 앞전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 사실 지난주에 내가 한 시간에 걸쳐가지고 이 승계 과정을 정말 내용을 열강하게 내가 설명을 열강을 했는데. 했어요 열강을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근데 그게 다 통편집됐다는 게 너무 제가 그러면 편집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은 앞으로 그, 구체적 사례와 함께 보시려고요 그 네. 정도를 보면 이 사례를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를 하니까 더 입체적으로 보이는데 설명은 완벽했어요, 사실은. 다 잘 아시겠지만 3%를 사는 운동인데 왜 3%냐 하면 캠코에서 가지고 있는 게 총 19.98%인데 3%, 13%를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3%가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3%를 사야 되는 것이고 그 3%를 사기 운동이 플랜 다스 개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엄청난 지금 그 많은 사람들이 성원을 해줘서 지금 한 그 6천 몇 명이 지금 참여를 했고 우리 한 10만 명 목표이기 때문에 놀랄 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경님 뭐, 센스 많이 드셨어요. 청경님 많이 바뀌셨어. 그러니까. 우리 아는 안 청장님 아니셔. 지금 6천 4명이야? 6천 한 400명. 근데 그분이 공식 오픈은 안 된 거죠. 그분이 돈을 냈어요. 아, 지금 이제 아직 블렌다스 걔는 돈이 다 사줘야 되고 캔코에서 물건이 나와야지 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전에 사전에 이미 저희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계시는 거죠. 아하, 미리 내고 있는 사람들이 미리 지금 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 40억이 넘었어요. 벌써? 네. 와. 뭐 얼마 안 있으면 곧 우리가 그 플랜을 그대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그 6,400명 중에 제 아내도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저 김어준이 계속 이혼하라고 한 그 아내가. 아니, 근데 네 재수 씨는 돈만 받고 이혼해 그러면. 네. 재수 씨는 네가 하는 일은 뭐든지 반대하지 않아. 아니, 김어준하고 빨리 저기 관계를 끊지 않으면은 아, 이혼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렇지. 네. 그런데 플랜다스의 개를 그런데 참석하시는 분들의 그 왜 참석하시는가를 전 글을 봤더니 글을 올리시는데 우리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정말 당하고만 살았는데 돈 15만 원으로 이렇게 즐거운 갑질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서 너무 좋다. 정말 이런 우리가 갑질을 언제 해보겠냐. 아무리 돈이 없어도 내가 참여는 해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자 그러면 주소 알려주시고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플랜다스의 개 홈페이지 주소는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or.kr입니다. 아유 좋네. 꼭 참석 좀 해주시고요. 또
좋은 글도 좀 남겨주시고 재미있는 장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